부활 제1부 수십만이라는 인간이 어떤 장소에 모여 그 땅을 황폐시키려고 노력해 보았자. 또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도록 돌을 깔아 보았자. 그 틈에서 도단하는 불을 모조리 뽑아 보았자. 석탄이나 석유의 연기로 없애려 태워 보았자. 또 나뭇가지를 치고 새나 짐승을 모두 쫓아 보았자. 봄은 역시 봄인 것이다. 햇볕이 비치면 가로수 아래 잔디밭은 물론 포장 도로의 틈에까지 파란 싹들의 생생이 도다. 주변이 온통 푸르렀다. 자작나무와 포플라, 벚나무는 싱그러운 새 잎을 피우고 보리수는 새 우물 부풀리고 있었다. 까치와 참새와 비둘기는 즐거운 듯 둥우리를 틀었고 식물, 새. 곤충, 아이들까지도 모두 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속이고 괴롭히며 또 서로를 기만하고 불신하는 말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봄날의 아침도 아니고 신이 창조한 평화와 조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의 아름다움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한 일들만이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었다.이와 같이 어떤 현 감옥의 사무실에서도 신성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되는 것은 봄의 감격과 기쁨이 모두 동물이나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4월 28일 오전 9시까지 현재 예심 중인 여재수 2 명과 남재수 1 명을 재판소에 출두시키라는 도장과 두서가 붙은 통지서가 접수된 것이었다. 그중 주범으로 지급되는 한 명의 재수가 별도로 호송됐다. 그리고 이 통고서에 의해 4월 28일 오전 8시에 불결하고 어두컴컴한 여재수 감방 복도로 간수장이 들어왔다. 뒤따라 창백한 얼굴에 반백의 곱슬머리를 하고 소매에 금줄 장식을 단 상의와 푸른 기을단 허리띠를 맨 여간수가 들어왔다. 마슬로바에게 용무가 있습니까? 당직 간수와 복도로 향해 있는 간방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간수장은 요란한 새소리를 내면서 자물쇠를 돌려 간방문을 열었다. 순간 고약한 악취가 풍겨 나왔다. 그는 재빨리 소리쳤다. 마슬로바 출정! 그리고는 빠르게 문을 닫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비록 감방이라지만 감옥 바깥들에는 들판으로부터 불어오는 상쾌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에는 배설물과 콜타르의 부패물 등의 악취가 배어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디프스성 공기 때문에 이곳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들어온 여관수는. 이미 이러한 역겨운 공기에는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역겨웠던 것이다 그녀는 복도에 들어서자 갑자기 피로해지고 졸음이 몰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감방 안에서는 여제수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맨발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맛슬로바 빨리 서둘러 간수장이 감방 문을 향해 소리쳤다 이분쯤 지나자 흰색 웃돌이와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회색 제수복을 걸친 크지 않은 키에 유방이 풍만한 젊은 여자가 씩씩하게 걸어나와 간수장 곁에 우뚝 섰다. 긴 양말 위에 제수용 장화를 신었고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멋을 내기 위해 그런 듯 싶은 곱슬곱슬한 까만 머리칼이 나와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창백한 모습이었다. 작고 통통한 손도, 제수복 사이로 보이는 희고 매끈한 목덜미도 역시 창백한 빛이었다.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새까만 눈으로 창백한 피부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약간 부은 듯하지만 유난히 반짝였으며 한쪽 눈은 약간 사팔뜩이었다. 여자는 풍만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명령하는 일이라면 복종하겠다는 듯한 자세로 간수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간수장이 문을 닫으려 하자 갑자기 안에서 주름투성이의 노파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노파는 마슬로바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그때 간수장이 문짝으로 노파의 머리를 밀어 넣었으므로 얼굴이 안으로 사라졌다 감방 안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마슬로바도 따라 웃으며 감방 문에 달려있는 작은 새창살문을 돌아보았다 노파는 그 창문 안에서 신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돼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해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된다고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마슬로바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물론 결판은 하나밖에 없지, 두 개일 리가 있겠나. 간수장은 거만하게 의시되며 관리답게 말했다. 자 따라와 이쪽으로. 세창살 문으로 내다보고 있던 노파는 사라지고 마슬로바는 감방 복도 중앙으로 나와 민첩한 걸음으로 간수장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돌층계를 내려와. 여자 감방보다 악취가 훨씬 심한 남자 감방 옆을 지났는데 모든 창문을 통해서 제수들이 이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총을 든두 명의 병사가 그녀를 호송키위에 대기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던 서기는 담배 연기가 밴 서류를 한 병사에게 건네주고 여제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호송해. 병사는 붉은 얼굴에 곰보인 니지니 노부 고로두 출신의 농민으로 그는 애투 소매기 속에다 서류를 집어넣고 싱긋 웃으면서 광대뼈가 붉어진 핀란드 태생의 동료에게 눈짓을 했다. 두 병사는 여재수를 데리고 현관 쪽을 향해 층계를 내려갔다. 현관에는 작은 샘문만이 열려 있었다. 샘문의 문턱을 지나 밖으로 나온 두 병사와 여재수는 군해를 빠져나와 포장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마부, 장사꾼, 요리사, 노동자, 관리들이 걸음을 멈추고 의욕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행실이 옳지 못하면 저런 꼴이 된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은 여재수에게 공포를 느꼈으나 두 명의 병사가 있었으므로 겨우 안심을 했다. 수출 팔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한동부는 여제수 곁으로 걸어와 성호를 긋고는 일 꽃배니까 짜리 동전 한입을 지어 주었다. 여제수는 얼굴을 붉힌 채 머리를 숙이고 입 속으로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로 집중되고 있음을 느끼자. 그녀는 곁눈질로 사람들을 살폈다. 그녀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유쾌한 만족을 느꼈다. 감옥 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큼한 봄날의 대기는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지만 오랫동안 걷지 않은 데다가 더욱이 무거운 재수화를 신고 자갈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될수 있는 대로 사뿐히 발을 옮겨 놓으려 주의를 기울였다. 제분소 곁을 지날 때 비둘기 몇 마리가 거닐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그녀는 그중한 마리를 밟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빙긋이 웃었으나 곧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여제수 카투샤 마슬로바의 과거는 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그녀는 정해진 남편 없이. 종사리를 하던 농부의 딸이었다. 그녀는 두 자매의 소유인 마을에서 가축을 돌보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남편도 없는 처지에서 매년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이 아기는 시골에서 보통 그렇듯 바라지도 않았던 자식이라 해서 젖을 먹이지 않아 이내 굶어 죽곤하였다. 다섯 명의 아이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던 중에 집시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번째 계집아이도이 같은 운명이 될 뻔했으나 우연히 두 지주 중한 사람이 우유가 상한 것을 꾸짖기 위해 축사에 온 것이 인연이 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다. 축사의 산모가 기엽고 건강한 갓난아기를 안고 누워 있었다. 여 지주는 우유의 냄새가 나는 것과 죽사에 산모가 누워있는 것을 나무라고 나가려는데 문득 갓난아기가 눈에 띄었다. 동정심에 자기가 그 갓난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이 갓난아기에게 영세를 받게 한후 우유를 먹이기도 했으며 산모에게 돈을 주기도 하여 그 계집애는 겨우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그래서 두여 지주는 그 계집애를 스파션나라고 불렀다. 이 아이가 세살때그 어머니는 병사했다. 소를 돌보는 아이의 할머니는 이 손녀딸을 귀찮아했으므로 두 여주인이 이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되었다. 까만 눈의 계집아이는 성장해 감에 따라 발랄하고 귀염성 있어 늙은 여 지주들의 큰 위안이 되었다. 두여 지주 중 동생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마음씨가 고운 여자로 영세도 그녀가 시켜주었다. 반면 언니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엄격한 성격이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그 귀여운 계집애에게 고운 옷을 차려입히고 교육도 시켜서 장차 양녀로 삼으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이 아이를 부지런한 하녀로 기를 생각에 곧잘 벌을 주고 매질까지 하며 몹시 엄하게 다루었다. 이같이 다른 양육방식 속에서 소녀는 반은 한여로 반은 양녀로서 자라난 것이다. 그래서 이름마저도 애칭인 까쨈 까로도 비칭인 까찌 까로도 불리지 못하고 그 중간인 카츄샤로 불려졌다. 그리하여 카츄샤는 바늘질이나 방 청소를 하고 성상도 닦고 커피를 끓이기도 하고 간소한 빨래도 하고 때로는 여주인들에게 책을 읽어 주기도 하였다. 여러 곳에서 청혼을 해 왔으나 그녀는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이유는 청혼을 해온 사람들 모두가 품팔이 일꾼들이었으므로 지주의 집에서 편안한 생활에 익은 자기로서는 무리였다. 이렇게 그녀는 16살이 되었다. 그녀가 만 16살이 되었을 때 여주인의 조카이며 대학생인 부유한 공작이 여주인의 집을 방문했다. 카츠샤는 점차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어느 날 바로 그 젊은 공작이 전쟁터로 나가는 길에 고모네 집에서 나흘을 묻게 되었고 출발하기 전날 밤 기어코 그는 카츠샤를 욕보이고야 말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0루블짜리 지폐를 그녀의 손에 지어주고는 떠나버렸다. 그가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나서야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모든 일이 귀찮아졌고 어떻게 하면 다가올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 주인들의 시중을 들 때도 전과는 달리 짜증을 내게 되었고 까닥없이 화를 내기도 하였다. 곧 그것을 후회하였지만 또다시 되풀이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주인에게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여주인들은 그녀에게 몹시 화를 내며 그녀를 쫓아내 버렸다. 그 집에서 나와 그녀는 어느 지방 경찰서장 집에 하녀로 일했으나 석달 만에 뛰쳐나왔다. 그집 주인인 신살의 경찰서장이 그녀에게 죽은 어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해산날이 임박했으므로 다른 일자리는 구할 수 없고 해서 술장사를 부업으로 하는 과부 산파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산파가 산용녀를 가추사에게 옮겨 갓 태어난 산의 아이는 양육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양육원에 갓난아기를 맡기러 갔던 노파말에 의하면 아기는 그곳에 도착 즉시 죽었다는 것이다. 삼파 집에서 살게 되었을 당시 카추샤가 갖고 있던 돈은 127 루블이었는데 그녀를 유혹한 공작이 그녀의 몸값으로 준100 루블과 일을 해서 얻은 27 루블이었다. 그러나 남은 돈은 단돈 6 루블이었다. 그녀는 돈을 아낄 줄 모르는 성격이라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은 물론 남에게 쉽게 빌려주곤 했던 것이다. 삼파가 식비와 착값을 포함한 두달 동안의 하숙비 40루블을 받아 갔고, 간단하기를 양육원에 보내는데 25루블, 또 암송아지를 구입하는데 40루블을 빌어갔으며, 남은 20루블을 옷값과 용돈 등으로 썼기 때문에 서둘러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이번에는 어느 삼림 감독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결혼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경찰서장처럼 들어가는 첫날부터 가추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내가 끔찍할 정도로 보기 싫었으므로 그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내는 그런 경험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했다. 그는 주인이었으므로. 원하는 곳으로 그녀를 끌어내 끝내 목적을 달성했다. 어느날 삼림 감독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카추샤가 한 방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카추샤에게 달려들어 고타하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카추샤는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 도해지에 있는 아주머니 집으로 갔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재본업자로서 예전엔 잘 살았지만 지금은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소규모 세탁소를 경영해서 아이들과 함께 거의 페인에 가까운 남편을 섬기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카추샤에게 자기 집 세탁부로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세탁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직업소개소를 찾았다 그녀는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기부인의 집에서 하녀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들어간지 일주일도 못되어 코 밑에 듬성듬성 수염이 나기 시작한 중학교 6학년짜리 맏아들 녀석이 공부는 제쳐두고 가추샤에게 빠져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마저 그만두어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모든 책임이 카츄샤에게 있다면서 그녀를 쫓아냈다. 새로운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직업 소개소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살이 찐 손에 보석 반지와 팔찌를 한 부인이 자기의 주소를 상냥하게 알려주면서 한번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했다. 그 집으로 찾아간 카츄샤를. 반갑게 맞은 부인은 그녀에게 쿠키와 달콤한 술을 대접한 뒤 하녀에게 쪽지를 적어주며 어딘가로 심부름을 보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백발을 길게 기른 턱수염이 난 키가 큰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도인은 바로 가추사 옆에 자리를 잡더니 음흉한 눈빛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가추사에게. 치근치근 농을 걸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여주인이 사내를 옆방으로 따로 불러 시골서 갓 올라온 순진한 애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카추샤를 부르더니 그 남자는 소설가이며 부자라서 마음에 들면 돈은 아끼지 않는다고 일러주었다.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소설가는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약속하고 25루블을 준비금으로 주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돈은 아주머니에게 빚진 돈을 갚고 새 옷과 모자와 리본을 사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다. 며칠 후 소설가는 마슬로바를 불러내어 25루블을 주면서 집을 따로 얻으라고 권했다. 마슬로바는 이 소설가가 얻어준 집에 사는 동안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명랑한 점원과 서로 좋아지게 되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소설가에게 고백하고 점원과 함께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했던 점원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녀를 버리고 니진이로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그 집에서 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검열 경찰관이 노란 매춘부 감찰을 보이며 검진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생활을 할수 없다고 주의를 시켰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아주머니에게로 가야만 했다. 아주머니는 최신 유행의 의상으로 단장하고 망토를 걸치고 모자까지 쓴 그녀의 세련된 모습을 보자 반색을 하며 맞아들였고, 이제는 그녀가 제법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되자 감히 세탁부가 되란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카추샤도 지금은 세탁부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따위의 일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때 마침 카추샤가 한 사람의 후원자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을 때 여자를 사창굴에 소개하는 뚜장이를 만나게 되었다. 카추샤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최근 그 점원에게 버림받은 뒤부터는 차츰 술맛을 들였다. 술은 지금까지 그녀가 겪어온 많은 괴로움을 모두 잊게 하고 안정감과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녀는 항상 우울했고 열등감에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뜨장이는 먼저 아주머니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카츠샤에게도 잔뜩 술을 먹이더니 도예지에 있는 부유한 집에 들어가면 돈도 벌수 있고. 좋은 일이 수두룩하다고 늘어놓으며 그녀를 유혹했다. 가츠샤는 선택을 해야 했다. 죽은 거리는 주인 남자의 강요로 간통을 하는 천한 하녀 짓을 하느냐 아니면 생활이 보장되고 법률로 인정된 돈벌인 가늠 생활을 하느냐에 두 갈림길에 놓였다. 그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기를 맨 처음 배신한 사나이와 자기를 버리고 간 점원도 그리고 그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더욱이 그녀의 마음을 충동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한 원인은 자기만 잘하면 빌로드나 비단으로 만들어진 화려하고 고급스런 무도회의상을 마음대로 맞추어 입을 수 있다는. 뚜장이의 말이었다. 그날 밤 뚜장이는 마차를 빌려 그녀를 끼따예바라는 유명한 유곽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부터 마슬로바는 하나님과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만성적인 제약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생활은 오직 대중의 행복만을 염려하는 정부 당국의 허가와 보호까지 받으면서 영위하고 있는 수십, 수백만 여자들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고질병을 얻음으로써 일찍 죽고 마는 그런 생활이었다. 광연의 밤이 지나면 아침과 낮은 잠을 자고 오후 두세시가 넘어서야 불결한 잠자리에서 지친 듯 일어난다. 술, 기운을 이기기 위해 소다수와 커피를 마시고 화장 옷이나 잠옷 자켓이나 가운만을 걸친 채 어슬렁거리며 방 안을 거닐든지 커튼 뒤에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든지 신 목소리로 서로 말다툼을 한다든지 하며 가지각색들이다. 그리고 광대처럼 화장을 하고 향수를 마구 뿌린다. 또 옷을 걸쳐 입는다. 이럴 때면 예없이 포즈와 옷 때문에 싸움이 난다. 거울에다 몸을 비춰보고 분을 칠하고 눈썹을 그리고 기름진 식사를 한다. 그 다음 몸이 다 비치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눈부시게 황홀한 홀로 나간다. 손님이 찾아든다. 상대는 젊은 남자, 중년 남자, 애송이, 늙은이, 독신자, 기혼자, 장사치, 점원,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타타르인, 부자, 가난뱅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술 취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난폭한 사람, 얌전한 사람, 군인, 문관, 대학생, 중학생 등등. 여러 계층과 소리 지르고 농담하고 싸우고 욕하고, 음악과 담배, 술, 다시 술과 담배와, 그리고 음악이 저녁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 아침이 되어야 또 깊은 잠에 들수 있다. 이러한 날들이 일주일 동안 거듭된다. 주말이 되면 이들은 그 지구의 경찰서로 간다. 경찰서에서는 공무원인 동시에 의사인 사내들이 아주 거만하며 엄숙하게 때로는 농담 삼아 쾌활한 태도로 이 여자들을 검진함으로써 일주일 동안 그들이 남자들과의 제약행위를 다시 계속해도 좋다는 허가를 하는 것이다.이리하여 다시 반복되는 일주일이 시작된다.이러한 생활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그동안 그녀는 유곽을 두 번이나 옮겼고 병원에 한번 입원했었다.장녀 생활은 7년째가 되고 최초로 타락하였을 때부터 친다면 8년째가 되는 26살이 된해. 우연한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그녀는 감옥에 투옥되어 6개월 동안 살인범, 강도범 등의 여죄수와 함께 갇혀 있다가 비로소 법정에 호출된 것이다. 먼 길을 걷느라 지쳐버린 마슬로바가 호송병들과 지방재판소에 이르렀을 무렵 그녀를 유혹하여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한장 본인인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올류도프 공작은 자기 집에 쿠션이 좋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는 주름을 잡은 깨끗한 네덜란드째 잠옷깃을 펼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부호이며 저명한 쿠르차킨 딸과의 결혼 소문이 파다했던 일과 어젯밤 그 집에서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며 다탄 담배 꽁초를 내던졌다. 그리고는 은제 담배값 속에서 또다시 한 개비를 꺼내 물려다가 생각을 바꾸고 미끈한 두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려 슬리퍼를 신은 다음 투실두실한 어깨에 비단 실내복을 걸치고 빠른 걸음으로 침실 옆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에리키실루며 오데코론 등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었다. 그는 특제 치분으로 이빨을 닦고 향료를 단 불로 양치질을 하고는 몸을 말끔히 씻고 여러 장의 타월로 몸을 닦기 시작했다. 향기 좋은 비누로 손을 씻고 길게 기른 손톱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커다란 대리석 세면대에서 얼굴과 굵은 목을 씻고 나서 샤워가 설치되어 있는 침실 옆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 건장한 몸뚱이를 냉수로 씻고 두툼한 타월로 몸의 물기를 닦아내고 다리미질한 속옷을 입고 유리알처럼 광을 낸 구두를 신은 다음 화장대에 앉아 짧고 곱슬곱슬한 검은 턱수염과 앞머리칼의 색깔이 좀 열버지기 시작한 곱슬머리를 빗질했다. 그가 보통 쓰는 샤스, 양복, 신발, 넥타이 핀, 커프스 단추 등의 장신구는 모두가 최고급품으로서 어딘지 점잖고 값진 물건들이었다. 열 가지나 넘는 넥타이와 핀 가운데서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었다. 네올류도프는 미리 손질하여 의자 위에 준비해 둔 옷을 산뜻하게 차린 다음 모자이크의 마루가 깔린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는 참나무로 짠 커다란 찬장과 식탁이 놓여있었고 사자의 발처럼 조각된 식탁다리들은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첫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있는 식탁보가 깔린 식탁 위에는 향긋한 커피가 담겨있는 은제 커피잔과 역시 은으로 만든 설탕 그릇, 그린 크림이 든 그릇과 먹음직스러운 흰 빵과 비스킷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금 도착된 편지와 신문과 잡지 두세 개의 평론의 최근 호가 놓여 있었다. 네올류도프가 편지를 집어 들려고 할때 상복 차림을 한 뚱뚱한 중년 부인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네올류도프 어머니의 하녀인 아그라파에나 페트로뿌나라는 여자로 지금도 가정부로서 집안일을 보살피고 있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네올려도프의 어머니를 모시고 10년간이나 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모습이나 태도에 기부인 같은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네올려도프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서 지내 왔으므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애칭인 빗젠까라고 불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예. 아그라페나 빼트로브나, 뭐 신나는 일이라도 있어? 떼울려도프는 농담처럼 물었다. 공작댁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녀가 가지고 왔는데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그라페나 빼트로브나는 편지를 건네주면서. 의미 있는 미소를 보냈다. 이리죠. 곧 일지. 편지를 받은 네울려도프는 아그라페나 베트로브나의 미소의 의미를 짐작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미소는 이 편지가 네울려도프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공작 영양 고르차 기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르겠습니다. 네올로도프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부나가 건네준 향수 냄새가 나는 편지를 읽었다. 당신의 기억을 더듬기 위한 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가장자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회색의 두꺼운 편지지에 또렷하고 여유 있는 필체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오는 4월 28일 당신은 배시본으로서 재판소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신이 경솔하게 약속하신 저희들과 골로소프 일가와의 미술 전람회 구경은 할수 없습니다. 정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300 루블의 돈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저는 어제 당신이 돌아가신 후이 일을 생각했어요. 그럼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M. 꾸르차기나 편지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불어로 된 추신이 있었다. 오늘 만찬에서 밤늦게까지라도 당신의 자리는 마련하시겠다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늦더라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올루 도프는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 편지는 벌써 두 달에 걸쳐 공장 영양 꾸르차기나가 교묘히 그에게 씌우고 있는 수법이었다.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더 강하게 자기를 그녀에게 올가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네올려도프에게는 열렬한 사랑에 가슴을 태우지 않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보통 갖게 되는 망설임과는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순진한 카추샤를 유혹하고 버린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일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자기의 결혼에 장애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 이유라는 것은 그가 그 무렵 어느 유부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그 부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인은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본래 네올리도프는 여자에 대해서 몹시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점이 그 유부녀로 하여금 그를 정복하려는 욕망을 부추겼다. 그 부인은 네올리도프가 선거 때마다 찾아가는 군의 귀족 단장의 부인이었다. 부인이 먼저 그를 유혹했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정으로 네올리도프를 유혹해 갔지만. 그는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네올류도프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 처음엔 그녀를 받아들였다가 그 부인에게 재스러우면서도 그녀의 승낙 없이는 그 관계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점이 네올류도프가 공작 영양 꾸르차키나에게 구원할 생각을 품고 있다 해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었다. 공교롭게도 식탁 위에는 그 부인의 남편한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네올레도프는 위험이 닥쳤을 때와 같은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편지의 내용은 네올레도프의 영지가 있는 그 군의 기족 단장인 부인의 남편이 5월 하순에 열릴 임시 지방 회의에 출석하는데 학교와 철도 지선 부설 문제에 대한 반대파의 맹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기족 단장은 자유주의자로 적은 수의 동지를 모아 알렉산드로 3세의 즉위와 더불어 대두한 반동 세력과의 투쟁에 몰두해 있었으므로 자기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네올리오도프는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닥칠 괴로운 순간들을 생각했다. 남편과의 결투를 각오하고 그때 자신은 허공에 총을 발사할 것이고 절망한 부인이 연못에 몸을 던지려는 것을 자기가 뒤쫓아가서 만류하는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다.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는 일주일 전에 그녀에게 절교를 결심한 편지를 보냈다. 자기의 제 대가는 무엇이든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썼던 것이다. 그리고 희신을 기다렸으나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해답이 오지 않은 것은 좋은 징조이기도 했다. 만일 그 부인이 결별을 생각지 않았으면 벌써 해답을 보냈거나 그에게 당장 달려왔을 것이다. 또한 장의 편지는 영지 관리인이 보낸 것이었다. 토지 상속권을 확정하기 위해 네올레도프가 영지의 마을로 와줄 것과 그 밖의 토지는 공작부인의 생존시와 마찬가지로 관리할 것인지 또는 농민에게 대여왔던 모든 토지를 환수하여 직접 경작할 것인지 결정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이 경영 방법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정대로 월초에 송금해야 할 3천 루블이 늦어짐에 대하여 사과했고 돈은 다음번에 틀림없이 보내드릴 것이며 늦어진 이유는 농민들이 점점 영악해져서 당국의 힘에 의한 강제 수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수금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 편지는 네올로도프에게 있어서 즐겁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막대한 재산을 생각하니 즐겁기도 했지만 청년 시기 초기에 하버트 스펜서의 열렬한 숭배자이며 게다가 자신이 대지주가 되기에 이르러 정의는 토지의 사유를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사회 평형론에서의 그의 주장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점에서는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청년 시절의 솔직성과 결단성 때문에 그는 토지는 사유 재산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했었고 대학 졸업 논문에도 이에 관한 것을 썼고 이런 신념에 배반하면서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분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 일도 있었다. 그러나 상속받은 유산으로 대지주가 된 지금. 10년 전처럼 아버지의 유산인 200헥타리의 사유 재산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든가 둘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그러나 토지 이외에 그에겐 생활수단으로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를 택할 순 없었다. 더구나 사치한 습관이 몸에 배어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젊었을 때 가졌던 신념도 결단력도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는 야심도 희망도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후자를 택하여 그 당시 스펜서의 사회평양론에서 감명받고 다시 그후 헨리 조지의 저서 중에서도 그의 확실한 논증을 발견한 토지 사유의 부조리에 관한 명백하고 항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거부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이런 복잡한 이유로 관리인의 편지는 그에게 불쾌감을 던져 주었던 것이다.커피를 마신 다음 네올리도프는 통지서에서 재판소 출두 시간을 확인할 겸 공작 영향에게 답신을 쓰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로 가자면 아뜨리에를 지나가야만 했다. 그곳에는 그리다만 그림이 세워져 있었으며 여러 가지 습작도 걸려 있었다. 아뜨리에 전체의 분위기는 자신은 그림으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을 예민한 자기의 미적 본능이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어쨌든 그 의식은 아주 불쾌한 것이었다. 7년 전 그는 그림에 대한 천부적 소질을 가졌다고 속단하고 군 복무를 그만두었으며 예술가적 높은 견지에서 경멸찬 눈으로 얼마간 모든 인간 활동을 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야 비로소 그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일에 관한 모든 일이 그에게는 불쾌했다. 그는 침통한 마음으로 아들이의 안에 사치한 장식을 바라보며 원짜는 기분이 되어서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여러 종류의 장식과 편의를 갖춘 시설과 높은 천장의 넓은 방이었다. 통지서는 지급이라고 써 붙인 큰 테이블 서랍 속에서 금방 발견되었다. 두 시까지 재판소로 출두하라고 쓰여 있었다. 대울려도프는 공작 영양에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며 식사 때까지 틀림없이 도착한다는 답장을 썼다가 곧 찍고 말았다. 너무 친절하게 쓴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썼으나 이번에는 지나치게 냉정하여 거의 모욕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는 또다시 찢어버리고 벽에 붙은 초인종을 눌렀다. 회색 옥양목에 앞치마를 두른 나이 들고 우울한 표정을 한 하인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구렛나눔만 남기고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있었다. 마차를 불러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르차킨 댁에서 온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오늘 밤 가겠다고 말하게. 네. 실례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오늘 밤에 만나게 될 테니까. 네올려도프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현관에 나가자 눈에 익은 고무바퀴의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마부는 루바시카의 흰기 속에서 햇볕에 그을은 목덜미를 반쯤 돌리며 말했다. 어제 나리께서 코프차킨 공작댁에서 떠나신 직후에 제가 마중을 갔었지요. 문지기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말해주더군요. 마부까지 고프차킨 일가와의 관계를 알고 있구나. 마부의 한마디는 구르차킨 공작 영향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지러운 최근에 그의 마음을 부추겼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뚜렷한 해결을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 가정 생활의 즐거움 이외에도 불규칙한 성 생활을 없애고 도덕적인 생활. 그는 가정 생활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를 보장받는 것이다. 둘째로는 아이들에 의하여 현재의 무의미한 생활에 활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결혼의 불리한 점은 첫째로 독신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자유를 박탈 당할이라는 것과 둘째로는 여자의 신비로운 본질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였다. 특히 미씨 코프차인 공작 영향은 이름이 마리아였으나 특정한 계층의 가정에서와 같이 그녀도 이러한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와의 결혼이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첫째로 그녀는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온매무새 말솜씨 걸음걸이. 웃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보통 처녀들과는 달랐다. 그게 품위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그녀가 누구보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즉 그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네올루도프로서는 그녀의 지성과 판단력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미씨와의 결혼이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첫째로 미씨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처녀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었고 둘째로 그녀는 27살이니까 과거에 여러 번 연애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 네올로도프는 괴로웠다. 비록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녀가 자기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와 같이 긍정과 부정의 생각은 서로 맞물렸다. 그래서 네올로도프는 스스로를 비웃으면서 자기 자신을 불리단의 노세, 즉 결단성이 없다고 불렀다. 그는 여전히 불리단의 노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마리아 파실리에브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 결정도 할수 없단 말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이 결심을 연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는 마음이 편해졌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의 마차가 재판소 앞에 주차장에 닿았을 때 그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는 평상시와 같이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겼던 대로 성의껏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재미있을 때도 가끔 있단 말이야. 그는 자신을 위로하면서 수의 옆을 지나 재판소를 향해 걸어갔다. 네올류도프가 들어갔을 때 재판소의 복도는 벌써 술렁대며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수의들은 위임장과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리와 변호사와 판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으며 청원인과 감시자가 달리지 않은 피고인들은 맥없이 담장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며 순서를 기다렸다. 지방재판소의 법정이 어디지요? 네올르도프가 한수희에게 물었다. 어떤 법정 말입니까?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이 있습니다만. 나는 배심원이요. 그럼 형사법정이군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돌아 두 번째 뿐입니다. 그가 일러준 문 옆에 두 사나이가 계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호인답게 생겼고 벌써 한잔 마시고 왔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또한 사람은 유대인 계통의 점원이었다. 두 사람은 모피 시세에 관해서 이야기 중이었는데 네올로도프는 그들에게 이곳이 배심원 시리냐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이신가요? 상인은 유쾌한 듯 호인다운 태도로 물었다. 그럼 우리와 같군요. 네올로도프가 고개를 끄덕이자 상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제 2급 상인 바꿀라 쇼프입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큰 손을 내밀며 말했다. 혁명 전에는 나비 획수에 따라 상인을 두 계급으로 나누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은? 네울려도프는 이름을 밝히고 배심원실로 들어갔다. 좁은 배심원실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십여 명쯤 모여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뺏겨 불만을 표현했으나 얼굴에는 사회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만족감이 역력했다.배심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나 그중에는 상대방의 신분을 추측하면서 날씨가 어떻고 이름범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당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다네올르도프와 아직 인사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다퉈가며 인사를 하려 했으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네올레도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석할 경우 이런 일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에게 누가 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아마 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는 생활에서 이렇다 할 만한 특성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구사한다든가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가 모두 인류 상점에서 산 물건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월성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욕을 느끼곤 하였다. 공교롭게도 배심원실에는 불순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는 불쾌감을 맛보게 되었다. 마침 네올르도프가 아는 사람이 배심원들 중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뾰뜨리 게라시모비치라는 사람으로 네올르도프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의 성을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었다. 전에 그의 누님이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 이뾰뜨리 게라시모비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중학교 교사로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그의 치근덕대는 태도라든가 자신의 만족하고 있는 듯한 너털 웃음이라든가 네올로도프의 누이 말에 의하면 공산주의자인 척하는 언행이 몹시 못마땅하였다. 저런, 당신도 별수 없군요. 피하실 수 없었던가요? 뾰뚜르 게라시모비치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네올려도프에게 말했다. 피하다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네올려도프는 엄하고도 침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요? 아주 시민다운 미덕이군요. 그렇지만 두고 보십시오. 배는 고프고 잘 수도 없게 되면 아마 당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을 겁니다. 뾰뜨르 게라시모비치는 더욱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이러다가 이놈한테 반말까지 듣게 되겠는걸? 하고 네을려도프는 생각했다. 네을려도프는 그의 곁을 떠났다. 그리고는 풍채가 당당하며 수염을 말쑥하게 깎은 무엇에 대해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신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갔다. 이 신사는 지금 민사법정에서 심의되고 있는 사건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재판관과 저명한 변호사들을 성은 빼고 이름과 부칭으로만 불렀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으며 그중에는 자기 의견을 말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는 마치 자기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올로도프는 늦게 도착한 편이지만 그래도 재판관 한 명이 아직 출정하지 않아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다. 재판장은 일찍 재판소에 나와 있었다. 훤칠하며 살찐 사나이로. 희끗희끗한 구렛나루시 자라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있었으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스위스 출생인 여자 가정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 가정교사는 지난 여름 동안 그의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람 러시아에서 베째브루크로 여행하는 도중이므로 3시에서 6시 사이에 시내의 이탈리아 호텔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는 작년 여름 별장에서 로맨스를 맺었던 빨간 머리에 글라라 바실리 예브나를 6시 전에 만나기 위해 될수 있는 대로 오늘의 재판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그고 두 개의 아령을 머리 위로 치켜든 채 무릎을 세번 가볍게 굽히며 운동을 시작했다. 잠시 후 문이 덜컹거렸다. 재판장은 얼른 아령을 집어넣고 문을 열었다. 실례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금태 안경을 쓴 키가 작은 배신 판사였다. 그는 어깨를 쳐들고 인상을 쓰고 있었다. 마트베리 띠끼찌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투덜거렸다. 아직도? 언제나 듣는단 말이야. 재판장은 법관복을 입으면서 말했다. 기가 막히는군. 염치도 없는 사람이야. 판사는 화를 내면서 담배를 꺼냈다. 매우 꼼꼼한 성격인 판사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왔다. 서기가 들어와 사건 서류를 내밀었다. 수고했네. 재판장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먼저 어떤 사건을 처리할까? 서기는 무관심한 투로 말했다. 좋아. 그 사건이라면 4시까지 처리하고 퇴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마트베이, 니키치치는 아직도 출근하지 않았나? 네. 그럼 브레베는? 출근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독살 사건부터 처리하자고 말해주게. 브레베는 이 공판에서 농고를 할 검사보였다. 복도에서 서기는 브레베를 만났다. 미하엘 베트로비치께서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랍니다. 서기가 말했다. 물론, 나는 준비되어 있네. 오늘은 어떤 사건부터 시작하는가? 독살 사건입니다. 좋아. 그러나 좋지만은 않았다. 그는 어젯밤을 꼬박 세웠던 것이다. 친구의 송별회에서 술을 잔뜩 마신 다음, 2시까지 노름을 한 후, 유곽에 갔었다. 때문에 그는 이 독살 사건에 관한 서류를 읽을 틈이 없었으며, 지금부터 훑어버렸던 참이었다.그런데 서기는 검사부가 독살 사건의 조서를 읽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부터 처리하자고 재판장에게 말했던 것이다.서기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그러나 브레베는 보수적이며 러시아에서 봉직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인들처럼. 히랍 정교의 기위에 있었다. 그래서 서기는 그를 몹시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를 질투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코베츠교도 사건은 어쩌죠? 서기가 물었다. 성의 욕망을 악의 군원이라 단정하고 거세로서 이 유혹을 지키려는 종파가 바로 스코베츠교였다. 그건 증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 법정에서 분명히 말하겠어. 그래도 어차피 증인이 없다잖아. 검사부는 한쪽 팔을 흔들면서 자기 방으로 갔다. 마침내 마트베이 니키치치가 도착했다. 그리고 목이 길고 깡마른 정리가 배심원실로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옆으로 쏠렸는데 아래 입술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정직한 사람이었으나 과음 때문에 어느 직장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석달 전에 자기 처와 신분이 있는 어느 백작 부인의 주선으로 지금의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부사히 오늘날까지 근무해 온 것을 본인도 대견해 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 모이셨습니까? 그는 코안경을 쓰고 안경 너머로 방안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런 것 같소. 활달한 성격의 상인이 대답했다. 확인해 봅시다. 정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며 얼굴을 눈여겨 보았다. 오등관, HM, 니키뽀로프씨, 네. 모든 소송 사건에 조예가 깊은 좋은 풍채의 신사가 대답했다. 태역 육군대령, 이반 세미노비치 이반오프씨, 출석이요. 태역 장교의 군복을 착용한 마른 사람이 대답했다. 제2급 상인, 뾰뚜르 바클라쇼프 씨 여기 있습니다. 선에 모이는 상인이 웃음을 담고 대답했다. 근의 대충의 드미트리 네올류도프 공작. 네. 정리는 광경 너머로 공손하게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육군 대의 유리 드미트리예비치 단첸코 씨. 상인 그리고리 에비모비치 클레쇼프 씨. 등등. 두 사람이 불참하고 다 모였다. 자, 여러분 이제 법정으로 가십시다. 정리는 친절하게 말했다. 모두 질서있게 움직여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은 기다랗고 넓은 방이었다. 한쪽 끝은 3층으로 된 단으로 되어 있었다. 높은 단 복판에는 검푸른 술이 달린 초록빛 견직물로 덮힌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뒤에는 떡갈나무로 조각한. 상당히 높은 안락의자가 세개 나란히 있었으며 그뒤 벽에는 황제 폐하의 전신상이 금태를 두른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다. 오른쪽 구석에는 멸류관을 쓴 그리스도의 성상을 모신 액자가 걸려 있었으며 독경대가 놓여 있었다. 그 오른쪽에는 검사석이 있었다. 왼편에 검사석 맞은 쪽 깊숙한 곳에 서기의 책상이 놓여 있었다. 방 청석 가까이에도 도르래식으로 된 떡갈나무 간마이가 있었으며 그 뒤에는 아직도 비어 있는 피고들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오른쪽 단상에는 배심원들의 의자가 두 줄로 놓여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변호사 테이블이 두개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간마이를한 법정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뒤쪽으로는 방청객들을 위한 의자가 계단식으로 놓여 있었다. 방청석의 맨앞 의자에는 여공 아니면 한여로 보이는 여자 네 명과 직공 차림을 한 남자 두 명이 앉아있었으나 그들은 법정의 장엄한 장식에 위압되어 조심스럽게 소곤거리고 있었다. 배심원들이 들어온 뒤곧 정리가 사람들을 위압하려는 듯이 애쳤다. 개정! 전원이 기립하자 재판관들이 탄상에 올랐다. 당당한 체격에 멋진 턱수염을 기른 재판장. 그 뒤를 따라 침울한 표정에 금태 안경을 쓴 배신 판사가 들어왔다. 그는 전보다 더욱 침울한 표정이었다. 맨 나중에 들어온 판사는 지각만 하는 마트베이 니키치치였다. 그는 턱시험이 길고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설량에 보이는 커다란 눈을 가졌다. 그는 우이 카타르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의사의 지시로 오늘 아침부터 새로운 치료법을 시작했다. 새치료법에 시간을 빼앗겨 오늘은 다른 때보다 오랫동안 집에서 꿈을 거려야 했던 것이다. 판사석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무엇인가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점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가 점치고 있는 문제는 판사실의 방문으로부터 법정의 자기 자리까지의 걸음수를 셋으로 나눌 수 있다면 새롭게 시작한 치료법으로의 카타르를 완치할 수 있지만 만약 나누어지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걸음수는 스물여섯 번이었으나 그는 애써 잔 걸음을 더 걸어 꼭 스물일곱 번째 자기 자리에 도착하도록 했다. 옷깃에 금수가 놓인 법의를 입은 재판장이나 배심 판사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의압했다. 그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세 사람은 의자에 재빨리 앉았다. 재판관들과 함께 검사보도 입정했다. 그는 창가에 있는 자기 자리로 바삐 가더니 곧 사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이 검사보가 법정에서 농고를 한 것은 겨우 이번이 네 번째이다. 그는 허영심이 강했으므로 출세를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있었으며, 또 자기가 관계하는 사건은 무슨 일이 있든 유죄로 판결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독살 사건의 내막은 대강 알고 있었으며, 논고할 안도 이미 준비해 두었지만,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급히 사건 서류에서 발췌하고 있었던 것이다.서기는 단상 반대쪽에, 자리 잡고 낭독할 필요가 있을 듯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다음 어제 입수하여 읽은 판매 금지된 논문을 다시 읽고 있었다. 그는 이 논문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긴 턱수염의 판사와 언젠가 논쟁을 벌이고 싶었기에 우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려고 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서류를 훑어본 후 정리와 서기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를 출정시킬 것을 지시했다. 곧 가름대 뒤에 문이 열리며 모자를 쓴두 명의 헌병이 군도를 차고 들어왔다. 그 뒤로 죽은 깨 두성이의 붉은 머리 사내가 들어오고 잇따라 여자 둘이 들어왔다. 남자는 헐렁한 재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재판관이나 방청객은 안중에도 없이 피고석을 응시하며 의자로 다가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를 비워두고 맨 끝자락에 앉더니 재판장을 직시하며 뭔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뒤를 이어 역시 재수복 차림의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이 여자는 아주 여유있어 보였다. 세 번째 피고는 머슬로바였다. 그녀가 들어오자 법정 안에 모든 사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모아졌다. 인기 있는 검은 눈에 하얀 얼굴, 풍만한 젖가슴을 보고 있는 것이다. 헌병들까지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급히 고개를 돌리고 곧장 정면에 보이는 창문에다 시선을 고정시켰다. 재판장은 피고들이 제자리에 앉는 것을 보자 곧 서기를 돌아다 보았다. 순서대로 공판이 시작되었다. 배심원의 점호, 결석자에 대한 심의, 그들에 대한 벌금 부과,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재가, 결석자에 대한 보충 임명 등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작은 표를 접어서 유리 쟁반 속에 놓고 마치 요술 장이 같은 솜씨로 표를 한장한장 한장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스먼이 선서하도록 사제에게 말했다. 부석부석 누렇게 뜬 창백한 얼굴에 갈색 제의를 입은 사제는 성상 앞에 놓여 있는 독경대로 다가갔다. 배심원들은 일제히 독경대 쪽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제는 배심원 일동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했다. 이 사제는 46년간이나 이 직책을 맡아 왔는데. 앞으로 3년 후에는 재직 50년 기념 축하식을 거행할 작정으로 있었다. 그는 집안 재판소 창설 당시로부터 줄곧 이곳에 근무해왔으므로 선서시킨 자의 수가 수만 명을 넘었으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 애에도 공채와 주권으로 3만 루블 남짓한 재산을 갖고 있음이 뿌듯했다. 배심원 일동이 단상에 올라왔을 때 사제는 희끗희끗한 대머리를 겨우뚱하고때 묻은 제의를 걸치고 수치 적은 머리털을 쓰다듬은 다음 배심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그는 느린 목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위로 들어서 물건을 잡을 때처럼 원을 만들었다. 나를 따라하십시오. 선서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신성한 복음서와 생명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나이다. 이 법정에서 심리되는 사건. 구렛나룻을 기른 풍채 좋은 신사와 대령과 상인 등은 사제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을 합친 손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선서가 끝나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장을 선출하라고 하였다. 배심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배심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누군가 풍채 좋은 신사를 배심원장으로 선출하자고 제의하자 모두들 찬성했다. 선출된 배심원장이 자기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재판장에게 보고했다. 모든 일이 거침없이 빠르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배심원들이 착석하자 재판장은 그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말했다. 이러한 주의를 주고 있는 동안 재판장은 실세 없이 자세를 바꿨다. 그에 의하면 배심원의 권리란 재판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질문을 할수 있고 종이와 연필을 휴대할 수 있으며 물적 증거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의 의무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책임이란 것은 심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외부 사람과 연락을 취하거나 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일동은 경청하고 있었다. 상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트림을 겨우 참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훈시가 끝나자 재판장은 피고석으로 시선을 주었다. 시몬 까르친킨 기립. 시몬은 신경질적으로 일어섰다. 볼의 근육이 실룩거렸다. 이름은 시몬 베트로프 까르친킨. 분명한 목소리로 재빨리 대답했다. 신부는 농민입니다. 출생지의 현과 군은 뜰라현 크라피첸시키군 꾸반스카야면 보르키 마을입니다. 나이는 3넷 태어난 해는 1800몇 년. 종교는 러시아 종교입니다. 결혼은 미혼입니다. 직업은 마브리타니아 여관의 하인입니다. 정과는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저는 지금까지 저 정과가 없단 말인가? 절대 없습니다. 한 번도. 기소장의 사본은 받았나? 예. 착석. 예부피미야 이바노브나 포치코바. 재판장은 다음 옆피 고를 호명했다. 그러나 시모는 여전히 서 있었다. 까르친킨 착석. 그러나 까르친킨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리가 그에게 달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앉으라고. 그제서야 그는 자리에 앉았다. 이름은 하고 재판장은 한숨을 쉬며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서류를 지적이며 두 번째 피고에게 물었다. 재판장으로서는 이런 사건은 자주 있는 것이었으므로 심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라도 다룰 수 있을 정도였다. 보치코파는 43세, 신부는 꼴로무나 시의 시민, 직업은 같은 마브리타니아 여관의 하녀였다 그녀도 전과가 없었으며 기소장의 사본도 역시 받았다. 보치코파는 매우 자신 있게 답변했고 목소리가 또렷했다. 보치코파는 앉으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신문이 끝나자 제멋대로 앉아버렸다. 이름은 호세가인 재판장은 특별히 친절한 말투로 세 번째 피고인에게 물었다. 일어서야지. 마슬로바가 일어서지 않자 그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마슬로바는 재빨리 일어서서 가고 가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풍만한 젖 가슴을 내밀면서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사팔 눈으로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지? 리보비에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한편, 네올류도프는 코안경을 쓰고 신문을 받고 있는 비고들을 보고 있었다. 그럴리가 없어. 세 번째 비고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는 생각했다. 류법이라니? 재판장은 신문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금태 안경을 쓴 배신 판사가 그를 말렸다. 재판장은 다시 여자 피고 쪽으로 몸을 돌렸다. 류법이라니? 어떻게 된 거냐? 서류와는 다른데. 그가 말했다. 내 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잖아. 영세명이 뭐냐니까? 성미가 급한 판사가 물었다. 전에는 까칠이나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리 없어. 네울려도프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 여자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모 집에서 양녀로 자랐었던 그 여자 말이다.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 소녀. 그렇다. 미칠 듯한 열정으로 유혹했다가 그대로 버린 그 소녀였다. 그렇다. 그녀임이 분명했다. 이제야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그 인간을 유일한 것으로 만드는 신비하고도 절대적인 그녀만의 특징을 분간해 낼수 있었다. 얼굴은 희고 통통하고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는 그 그리운 특징만은 얼굴에도 입술에도 약간 사팔뜨기의 눈에도 순수한 웃음을 머금은 눈매에도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자연스러운 표정에도 있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재판장은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물었다. 부친의 성함은 저는 사생아예요. 마슬로바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대부 이름은 있겠지. 비아일로바입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 네올로도프는 숨을 몰아쉬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성은 무엇인가? 재판장은 신문을 계속했다. 어머니의 성을 따라 마슬로바라고 합니다. 신부는 평민입니다. 종교는 정교입니다. 무슨 일을 했나? 재판장은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영업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어떤 집이지? 금태 안경을 쓴 판사가 위험있게 물었다. 어떤 집인지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마슬로바는 방긋 웃었다. 그러나 곧 주위를 돌아보고는 다시 재판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금방 입 밖에 낸 말에도, 열분 미소에도, 법정안을 흘끔 돌아다본 빠른 눈초리에도, 뭔가 이상한 무섭고도 애처로운 것이 담겨 있었으므로 재판장은 그만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법정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정적은 어느 방청객의 웃음으로 깨어졌고 누군가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고 신문을 계속했다. 정과는 있는가? 없습니다. 마슬로바는 한숨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소장의 사본은 받았는가? 예. 앉아도 좋아. 피고는 성장한 여인네들이 치맛자락을 매에 만지듯이 뒤로부터 스커트를 살며시 들고 앉아서 겉옷 소매 속에 두 손을 낀채 재판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에 증인의 호출이 있었고 계속해서 증인의 퇴정, 감정인이었던 의사에 관한 결정, 그의 법정 소환 같은 것이 행해졌다. 드디어 서기가 일어나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내 흘려도 푸는 맨 앞줄 끝에서.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코안경을 벗어든 채 마슬로바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심중은 매우 복잡하고 괴로웠다. 1880몇년 1월 17일, 마브리타니아 여관에서 한 숙박객이 급사했다. 그는 시베리아의 이등 상인인 페라본트 예멜리아 노비치 스멜리코프였다. 당시 제4관구의 경찰의사의 검사에 의하면 사인은 알코올성 음료의 과음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는 것이었다. 스멜리코프의 시체는 3일 만에 매장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스멜리코프와 같은 고장 사람이며 동업자인 상인 지모 히니 베젤르 브루크에서 돌아와 스멜리코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사인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 즉스밀리코프는 독살을 당한 것이며 그가 지니고 있던 돈과 다이아 반지를 강탈당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혐의는 예심에서 확인되었으며 판명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스밀리코프는 죽기 전에 은하 3,800루블을 은행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의 수집품 목록에 의하면 현금은 겨우 312불. 16코페이카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스멜리코프는 사망하기 바로 전날 밤부터 다음 낮 동안 매춘부 류브카 본명 예카젤이나미하일로바 마슬로바와 함께 유각과 마브리타니아 여관에서 지냈는데 스멜리코프 유탁으로 그가 부재 중인 여관으로 돈을 가지러 가 마브리타니아 여관의 하인들과 보치코바와 시몬 까르친키니 보는 가운데 스멜리코프 에게서 받은 열쇠로 그의 가방을 열어 돈을 꺼냈다. 그때 보치코바와 까르친키는 100루블짜리 집폐 다발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셋째 매춘부 리브카는 스멜리코프와 함께 유곽에서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하인 까르친키니 지시하는 대로 그에게서 받은 가루약을 꼬냑잔에 타서 스멜리코프에게 마시게 하였다. 넷째, 다음 날 아침 스멜리코프에게서 받았다는 다이아반지를 자기의 포주인 증인 끼따예바에게 팔았다. 다섯째, 마브리타니아 여관의 하녀 에브 피미아 포치코파는 스멜리코프가 사망한 다음 날 지방상업은행에 당좌예금으로 1,100루블을 입금시켰다. 재판소 의사의 검시와 시체 해부 등을 통해 죽은 사람의 신체 조직 속에 동물이 들어있다는 것이 판명되어 독약에 의한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용의자로서 기소된 마슬로바, 보치코바 및 카르친키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마슬로바의 진술에 의하면 육각의 상인 스멜리코프가 묻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상인 스멜리코프의 부탁을 받고 돈을 가지러 마브리타니아 여관으로 갔었다. 그리고 상인이 준 열쇠로 가방을 열고 그가 시킨 대로 40루블의 돈만 꺼냈다. 그 이상의 돈은 꺼내지 않았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시몬 까르치킨과 에브 피미아보치코파가 증인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방을 열고 돈을 꺼냈기 때문이다. 스밀리코프의 독살 사건에 관해서 마슬로바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녀가 다시 상인 스밀리코프의 방으로 갔을 때 시먼 까르치킨이 시키는 대로 뭔지 모를 가루약을 꼬냐에 섞어 스밀리코프에게 마시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수면제인 줄만 알았고 상인이 잠들면 자기도 자유롭게 될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돈을 훔치지 않았으며 반지는 그의 폭력에 울면서 나가려 하자 그가 위로차 선물로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브 핌미아 보치코파는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상인의 방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며 그 방은 유부가만이 마음대로 출입했으므로 만일 상인의 돈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류부가의 짓이 틀림없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대목이 낭독되자 마슬로바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입을 벌린 채 보치코파를 보았다. 예브비미야 보치코파는 1800 루블의 은행 어음을 내 보이며 서기는 낭독을 계속했다. 돈의 출처를 묻자 그녀는 시몬 까르치킨과 12년 동안 시집갈 준비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했다. 한편 시민 까르치키는 처음 진술에서 자기는 유각에서 열쇠를 가지러 온 마슬로바의 유혹에 함께 돈을 훔치고 그 돈을 마슬로바와 보치코파 그리고 자기와 셋이 나누었다고 자백했다. 이를 듣자 마슬로바는 다시 부르르 몸을 떨며 벌떡 일어나 상기된 얼굴로 항의를 했으나 곧 정리에게 제지당했다. 서기의 낭독은 계속되었다. 또 상인을 잠들게 하려고 가루약을 머슬로바에게 준 것도 자백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술에서는 자기는 돈을 훔친 데 관계가 없으며 마슬로바에게 가루약을 준 적도 없다면서 모든 것은 마슬로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했다. 보치코파가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도 보치코파와 마찬가지로 12년간 일하여 모은 돈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소장에는 각 피고들의 대질신문, 증인의 진술, 감정인의 진술이 계속되었다. 기소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이상 진술한 것에 따르면 보르키 마을의 농민, 시몬, 가르친 낀 33세, 평민, 에브피미아, 이바노브나 보치코파, 43세, 평민, 미카젤이나 미아일로바 머슬로바 27세는 1880몇 년 1월 17일 공모하여 스멜리코프의 현금 2500루블을 훔치고 범죄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멜리코프에게 독약을 먹여 그를 살해했다. 이 범죄는 형법 제 1453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201조에 의거하여 농민 시몬 가르체킨 평민 에브피니아 보치코바, 평민 일카 제리나 마슬로바는 배시몬이 참석한 지방 재판소의 공판에 해부시킨다. 재판장은 기소장의 낭독이 끝나자 배석 판사들과 의논한 뒤 이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르체킨에게로 몸을 돌렸다. 농민 시몬 까르친킨앤손으로 몸을 기울이고서 그는 입을 열었다. 시몬 까르치기는 일어나서 두 손으로 솔게 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계속 볼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피고는 1880년 1월 17일 에부피니아 보치코파 에까젤이나 마슬로바와 공모하여 상인 스멜리코프의 가방에서 돈을 훔치고 그 독약을 가져와 일가젤이나 마슬로바를 충동하여 술에 타서 상인 스멜리 코프에게 먹여 그를 죽였다고 기소됐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가. 재판장은 오른편으로 몸을 기울였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만 손님 시중을 들었을. 그런 소린 나중에 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가. 재판장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자 정리가 달려와서 따지막하고 엄숙한 말투로 그를 제지했다. 재판장은 이로써 하나의 일을 매듭지었다는 표정을 짓고 서류를 든 팔꿈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놓은 다음 예부피니아 보치코파에게 물었다. 예부피니아 보치코파 피고는 1 9 8 0년 1월 17일 마브리타니아 여관에서 시몬 까르치킨과 예카젤이나 마슬로바와 함께 상인 스멜리코프의 가방에서 돈과 반지를 훔쳐 나눈 다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스멜리코프를 독살했다고 기소되었는데 피고는 죄를 인정하는가?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여 피고는 단호하고 또렷한 어조로 대답했다. 전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환양년이 들어갔으니까 분명 전년이 한 짓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말은 나중에 해. 재판장은 시종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피고는 죄를 인정치 않는단 말인가. 나는 돈도 훔치지 않았으며 도약도 먹이지 않았을 뿐더러 방에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에 있었더라면 인연을 끌어냈을 겁니다. 피고는 자신에겐 죄가 없다는 말인가. 예, 좋아. 옛까젤이나 마슬로바. 재판장은 세 번째 피고를 향해서 물었다. 피고는 상인 스멜리코프의 열쇠를 받아 유각으로 마브리타냐 여관방으로 들어갔을 때그 가방에서 돈과 반지를 훔치고 그는 마치 암기과목을 애우듯이 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증거품 목록 속에서 유리병이 하나 부족하다고 보고하는 앤편 배석 판사에게 신경을 쓰면서 가방에서 돈과 반지를 훔쳐내어. 하고 재판관은 다시 되풀이했다. 훔친 물건을 분배한 후 다시 상인 스멜리코프와 마브리타니아 여관으로 가서 스멜리코프에게 독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하여 그를 살해했다고 기소되었는데 피고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가?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고 그녀는 조급하게 대답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저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반지는 그분이 직접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럼 피고는 2,500루블을 훔쳤다는 것을 인정 못한단 말이지? 40루블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스멜리코프에게 가루약을 탄수를 마시게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건 맞지만 저는 그것이 수면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잠들게 하려고 먹였을 뿐이에요. 독살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피고는 스멜리코프의 돈과 반지를 훔친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고 재판장은 말했다. 그러나 가루약을 먹인 일에 대해서는 인정한단 말인가? 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저 수면제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빨리 잠들었으면 했으니까요. 죽일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좋아. 재판장은 신문 결과에 만족한 듯 말했다. 그럼 그때 일을 사실대로 말해봐. 하고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 그대로 다 말해봐. 정직하게 진술하면 죄를 가볍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마슬로바는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때 상황을 말하라니까? 사실은 마슬로바는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관에 도착하자 저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있었는데 이미 많이 치해 있었어요. 그녀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이라고 했다. 전 서둘러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분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툭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잠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이때 검사보는 한쪽 팔꿈치를 짚으면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무슨 질문이라도 있습니까? 재판관이 물었다. 검사보가 있다고 대답하자 질문에도 좋다는 뜻을 표시했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피고가 심원 까르친기 나고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지 하는 점입니다. 검사보는 머슬로바 쪽은 보지도 않고 물었다. 이 질문을 끝내자 그는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찌푸렸다. 재판장은 질문을 반복했다. 머슬로바는 겁에 질린 듯이 검사부를 쳐다보았다. 시몬하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은 피고와 까르친끼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고 있었던가요? 어떤 관계라니요? 그 사람은 손님이 원할 때 저를 불러주었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었어요. 마슬로바는 불안스러운 시선을 검사보로부터 재판장에게로 재판장으로부터 검사보에게 옮겼다. 왜까르치기는 주로 마슬로바만을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딴 여자들은 소개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부가 교활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마슬로바는 겁먹은 듯 주위를 살피다가 네올류도프에게 잠깐 시선을 멈추고 대답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불렀을 뿐이겠죠. 알아보았을까? 네올류도프는 피가 얼굴로 몰리는 것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마슬로바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고 다시 겁먹은 얼굴을 하고 검사부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까르치킨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군요. 알았습니다. 질문 끝냅니다. 검사부는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저 펜으로 먼저 썼던 수첩 속의 글자 위를 극적거릴 뿐이었다. 그는 다른 검사나 변호사들이 교묘한 질문을 던진 다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기절을 기록해 둔 것을 본 적이 있어 그것을 흉내 낸데 지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 미리 기재해 두었던 질문의 제출 형식에 이의가 없는지 금태 안경을 쓴 배석 판사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재판장은 계속 질문을 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슬로바는 대담하게 재판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답변을 계속했다. 주인마님에게 돈을 챙겨주고 깜빡 잠이 들려고 했는데 베르타라는 계집애가 나를 깨웠어요. 일어나요. 그 상인이 또 왔어요. 하고 말입니다. 나는 피곤해서 싫었지만 주인마님의 부탁이 있어 나가 보았더니 그분은 그녀는 그분이라는 말을 할때 또다시 공포의 빛을 보였다. 그분은 우리 집 애들을 부르더니 술을 더 시켰어요. 잠시 후 그분은 돈이 바닥났고 마님에게 신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자기 여관으로 보내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지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갔던 겁니다. 이때 자판장은 인편 배석판사와 기속말을 하느라고 마슬로바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알았다는 듯이 그녀의 말끝을 대내었다. 그래서 갔군. 그래서? 하고 그는 말했다. 여관에 도착해 그분이 말한 대로 했죠. 그러나 방에는 저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시몬 미알로비치와 이 여자와 들어갔어요. 그녀가 부치코파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거짓이에요. 전 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부치코파는 말대꾸를 하다가 곧제질을 당했다.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10루블짜리 지폐를 넉장 꺼냈어요. 마슬로바는 미간을 찡그린 채 말을 이었다. 그래, 피고는 40루블을 꺼냈을 때그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랐는가? 다시 검사보가 질문했다. 검사보가 질문을 하자 마슬로바는 바르르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검사보가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0루블짜리 지폐가 여러 장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장의 100루블짜리 지폐를 보았단 말이지.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왔나? 재판장은 시계를 보면서 신문을 계속했다. 네. 그리고? 재판장은 계속 물었다. 그분은 저를 데리고 여관에 왔어요. 머슬로바는 말했다. 그럼 피고는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가루약을 먹였지? 재판장이 물었다. 술에 타서 주웠어요. 왜? 그녀는 대답 대신 길롭다는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은 절 보낼 생각을 안 했어요. 잠시 후 다시 말했다. 전 지칠 대로 지쳐서 복도로 나와 시몬 까르치킨에게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했더니 시몬 까르치킨이 그 사람에겐 우리도 질렸어. 수면제를 먹이면 어떨까? 그 사람이 잠들고 나면 당신도 돌아갈 수 있잖아? 하고 말하더군요.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것이 생명에 지장없는 것으로만 여겼어요. 시몬에게 봉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니 그분은 누워있다가 꼬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산페인 병을 열어 그의 잔과 내 잔에다 술을 부은 다음 그의 잔에다 가루약을 넣어 내밀었어요. 만일 독약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주었겠어요. 그럼 반지는 어떻게? 갖게 되었지? 재판장이 물었다. 반지는 직접 그분이 주신 거예요. 언제? 제가 여관방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귀찮게 굴어 내가 방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분은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주면서 함께 있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이때 검사분은 몸을 일으키더니 일부러 꾸민 듯한 어색한 태도로 몇 가지 보통 질문을 한다고 했다. 피고가 상인 스멜리코프의 방에 얼마나 지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슬로바는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검사부로부터 재판장 에기로 불안스러운 시선을 옮기면서 재빨리 대답했다.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피고는 상인 스멜리코프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 들른 일이 있어. 마슬로바는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옆에 빈 방에 잠시 들렀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왜 갔지? 검사보는 흥미를 느끼며 그녀에게 물었다. 옷차림을 고치려고 들어가서 마차를 기다렸어요. 그럼 그때 까르치기는 피고와 그 방에 함께 있었나? 함께 있었어요. 상인이 맛있던 술이 남아있길래 나누어 마셨어요. 좋아.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어떤 얘기를 했지? 마슬로바는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고. 상기되어 조급히 말했다.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마음대로 하세요.전 아무 죄가 없어요.질문 끝났습니다.검사부는 재판장에게 말하고 그녀가 시몬과 함께 빈방에 있었다는 피고의 진술을 자기의 수첩에다 재빨리 적었다.한동안 침묵이 흘렀다.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까?네. 다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한숨을 몰아쉬며 앉았다. 재판장은 무언가를 열심히 서류에 기록하다가 왼쪽 배석 판사가 기에다 소곤대는 것을 듣고는 10분간의 휴정을 선언하고 서둘러 퇴정했다. 재판장과 왼쪽 배석 판사 사이의 얘기는 다름 아닌, 위가 안 좋아서 마사지를 하고 물약을 먹어야겠다는 것이었다. 재판관들이 뒤를 이어, 배심원, 변호사, 증인들이 일어나 사건의 일부가 처리되었다는 만족을 하면서 제각기 흩어졌다. 네울류도프는 배심원실로 돌아와 창가에 걸터앉았다. 그렇다. 틀림없는 가츠샤였다. 네울류도프와 가츠샤와의 관계는 이렇다. 처음 네울류도프가 가츠샤를 본 것은 그가 대학 3학년 때 토지 사유에 관한 논문 준비를 위해 고모 집에서 여름을 보냈을 때였다. 그는 여름이면 언제나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어머니의 광대한 영지에서 보내곤 했다. 그리고 그에는 누이가 결혼을 했고 어머니도 외국의 온천지로 여행 중이었다. 그리고 네올려도프는 논문을 써야 했기에 여름을 고모네 집에서 묵기로 했다. 고모네 집은 한적한 시골에 있었으므로 그의 마음을 산만하게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고모들은 조카이면서 상속자인 그에게 친절했고 그 역시 고모들을 사랑하여 그 고풍스럽고 소박한 생활에 만족스러웠다. 네울로도프는 그의 여름 두 고모 밑에서 더할 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냈다. 그것은 처음으로 청년이 남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인식하고 삶에 있어 인간에게 맡겨진 일의 가치를 깊이 터득하고 자기와 세계의 무한한 완성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완성의 경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됐을 뿐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확신하고 그 완성에 몰입하는 그런 특수한 정신적 감격이었다. 그의 그는 스펜서의 사의 평형을 읽었다. 토지의 사유에 관한 스펜서의 학설은 그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특히 자신이 대지주였다는 사실이 그 감명을 배가시켰다. 그의 아버지는 썩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지창금으로 만 헥타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토지 사유 제도의 부당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요구를 위해서라면 희생을 최고의 정신적 기쁨으로 여기는 인간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토지의 사유권을 포기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논문을 쓰는 중이었다. 시골에서의 처음 한 달은 행복과 평안 속에서 보냈고 반은 한 여이고 반은 양 여인. 까만눈동자에동작이 빈첩한 소녀 카츠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어머니 슬아에서 자란 네올려도프는 그때 19살의 순결한 청년이었다.그는 아내로서의 여성만을 공상하고 있었다.그의 생각으로는 아내가 될수 없는 여성은 모두 진정한 여성이 아니었고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그런데 그의 여름 그리스도 승천제에 이웃 마을의 여자 지주가 아이들을 데리고 고문의 집을 찾아왔다. 두 딸과 중학생 한명 그리고 그들 집에서 기거하는 농민 출신의 젊은 화가였다. 차를 마신 후 이미 벌초가 끝난 저태가 풀밭에서 술래잡기를 하였다. 카추샤도 끼었다. 네올료도프는 카추샤와 짝이 되어 도망치게 되었다. 네올료도프는 카추샤를 보는 것이 즐겁기는 했지만, 그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리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이두 사람은 잘 잡히질 않는데, 하고 술래가 된 쾌활한 화가가 말했다. 그는 짧고 구부러지긴 했으나, 튼튼한 다리로 좀더 빨리 뛸수 있었는데도, 장난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 넘어질 거야. 자네야말로 넘어지게나, 난안 잡혀. 하나, 둘, 셋, 모두들 세번 손뼉을 쳤다. 카츠샤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으면서 네올레도프와 재빨리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거칠고 단단한 손으로 그의 큼직한 손을 잡고 왼쪽으로 도망쳤다. 그녀의 풀 먹인 스커트가 버석버석 소리를 냈다. 화가에게 잡히고 싶지 않아 네올레도프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뒤를 돌아보니 카츠샤를 쫓아가고 있는 화가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탄력있게 움직이면서 술래 손에서 빠져나와 왼쪽으로 달려갔다 앞에는 라일락이 흐드러진 화단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았다 카츠샤가 네올르도프 쪽을 돌아보고 화단 뒤에서 만나자는 신호를 했다 그도 화단 뒤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 화단 뒤에는 뜻밖에도 도랑이 있었으며 쐐기풀이 우거져 있었다. 그는 도랑에 넘어지면서 쐐기풀에 손이 찔렸고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한바탕 웃어대면서 풀이 없는 곳으로 달려나갔다. 카츠샤는 한박 웃음을 띄면서 까만 눈을 반짝이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마주 달려와서 와락 손을 잡았다. 어머나! 손을 다치셨군요. 가츠샤는 다른 한 손으로 흩어진 머리채를 매만지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미소 띈 얼굴로 네올류도프에게 말했다. 거기에 도랑이 있는 줄 몰랐어. 그 역시 미소를 띄었고 그녀의 손을 쥐고 있었다. 가츠샤는 살며시 다가섰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가츠샤가 몸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네올루도프는더 힘있게 그녀의 손을 움켜쥐면서 입술에 키스했다. 어머나! 그녀는 재빨리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녀는 나일락 숲으로 달려가 이미 꽃이 떨어진 나뭇가지 두 개를 꺾었다. 그리고 상기된 얼굴로 그를 뒤돌아본 후 손을 흔들며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부터 네올루도프와가츠샤의 관계는 일변에서 순진한 청년과 순결한 소녀 사이에 흔히 볼수 있는 서로 사모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카추샤에게는 집안일이 많았지만 그녀는 틈틈이 책을 읽고 있었다. 네을레도프는 그녀에게 도스토에프스키나 뚜루게네프의 소설을 빌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는 뚜루게네프의 전원의 정적이 좋았다. 그들 사이에 미러는 복도나 발코니, 뜰에서 부딪혔을 때 잠시 동안 조급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때로는 마슬로바와 함께 자는 고모의 늙은 하녀, 빠뜨려난 빠뜨로브나의 방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었다. 데을류도프가 고모네 집에 머문 얼마 동안 마슬로바와의 사이에 이런 관계는 줄곧 계속되었다. 고모들은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펄쩍 뛰었다. 그리고 외국의 가인은 네올로도프의 어머니인 공작부인 예레나 이바노브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리아 이바노브나 고모는 드미뜨리가 마슬로바와 깊은 관계인 것은 아닌가 걱정했다. 그러나 고모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네올로도프는 순결한 사랑을 마슬로바에게 붓고 있었다.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그나 그녀에게 있어서 육체의 타락을 막아주는 중요한 구시를 했던 것이다. 그는 육체적으로 그녀를 소유하려는 욕망은 결코 없었고 그런 관계를 생각만 해도 두려웠다. 그것보다는 또한 사람의 고모인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우려하고 있는 일. 에골스로만 사고하는 드미트리가 일단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가문이나 환경 따위는 생각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만일 네올려도프가 그때 갖추셔야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었더라면 더욱이 남이 그를 보고 너는 그 처녀와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였더라면 그는 고지식한 성격대로 그녀를 사랑하는 이상 그녀가 어떤 여자이건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모들은 그러한 걱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카추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대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카추샤에 대한 자기의 감정은 그 당시 그의 모든 존재를 충만시키고 있는 황홀한 삶 속에 한낱 기쁨의 표현이었으며 그 감정을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와 함께 나누어 가진 데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떠날 때 카추샤가 고모들과 함께 현관앞 층계에서 눈물이 고인 약간 사팔눈인 까만 눈동자로 자기를 전송했을 때, 그는 다시 얻을 수 없는 아름답고 귀중한 무엇인가를 버리고 가는 기분에 착잡하고 몹시 우울했다. 안녕, 카치샤. 그동안 고마웠어. 그는 마차에 오르면서 소피아 이바노브나의 모자 너머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그녀는 쾌활하고 정답게 말하고 눈물을 참으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네올루도프는 카츠샤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네올루도프가 장교로 인관되어 부대로 부임하던 중 고모네 집에 들렀을 때였으나 그때 그는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3년 전에 그는 자신의 정신적 방면의 존재를 진실한 자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이기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그 당시는 이 세상이 신비롭게만 생각되었으나 지금의 그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단순하고 명백해서 자신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교류. 자기보다도 먼저 생활하고 사색하고 느끼고 하던 사람들. 철학자 시인과의 정신적 교류였으나 지금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나 동료들과의 교제였다. 그 당시 그에게 있어 여자는 신비스럽고 매혹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의 그에게 여자의 의미. 가족이나 친구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여자는 매우 분명하였다. 즉 여자란 이미 경험한 대로 향락의 도구로서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당신은 어머니가 주는 돈의 3분의 1도 필요치 않았고 상속받은 땅도 농민들에게 분배해 줄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어머니로부터 매달 받고 있는 1,500루블도 부족하여 벌써 여러 차례 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는 정신적 존재를 참된 자아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건강하고 씩씩하고 동물적인 자아를 인간의 참모습이라 여겼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자신을 믿지 않고 남을 믿고 맹종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은 정신적인 자아를 무시하고 동물적 자아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생활하면 항상 남의 비난만을 받아야 했지만, 남을 믿고 생활하면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네올레도프가 신 진리 부 빈곤에 대하여 토론할 때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그와 어울리지 않는 일로 보았다. 심지어 어머니나 고모는 악의 없이 비꼬와 그를 우리의 친애하는 철학자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가 소설을 읽거나 예설을 이야기를 하거나 프랑스 극장에서 구경한 저속한 희극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모두들 재미있어하며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가 결혼 전 동정을 지키는 순결한 청년으로 있겠다고 한다면 친척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그가 어엿한 남자가 되어 어느 친구로부터 프랑스 여자를 빼앗아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노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을 정도였다.그러면서도 카츠샤와 그가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작부인인 어머니도 긴장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었다.그 결과 네올리도프는 천성인 열성적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 전체가 찬사를 보내는 새로운 생활에 몰두하여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내부의 소리를 철저히 억제해버렸다. 이러한 생활은 그가 베째르부르크로 옮겨간 뒤부터 시작되었으며 군에 복무하게 되자 절정에 달하였다. 대개 군무라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게 마련이다. 군복과 군기에 대한 숭배, 폭력과 살인의 공인 따위로 군무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힘을 가졌고 부유한 명문의 자제들만이 근무하고 있는 선발된 군의 연대에서는 더욱 금권과 황족과의 밀착으로 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타락은 완벽한 이기주의의 광적 상태에까지 달하고, 네올려도프 역시 군의 복무한 이후로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자기가 손수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항상 손질된 군복을 입고, 의리의리한 군모를 쓰고, 역시 남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손질되고, 제공된 총을 들고, 역시 남의 손으로 길들여진 말을 타고, 뛰어다니며, 군도를 휘두르며 사격하고, 그리고 남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일외에도 그들에게는 하는 일이 없었다. 더욱이 고귀한 사람들, 청년, 노인, 황제 및 그의 측근까지도, 이 일을 공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장교 클럽이나 재산급 요정에 모여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출처도 모를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시 연극 무도의 여자 그리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리고 돈을 뿌리고 그리고 술, 도박, 여자가 대풀이 되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은 군인을 타락시키는 지름길이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은 이런 생활이 당연하며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때울려도프도 마침 터키에 선전포구를 한 직후 군에 복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종하고 유쾌한 생활이 마땅히 허용될 수 있고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생활을 영위한다. 데올리도프도 그때에는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그 당시 그는 이제껏 자기 스스로 지켜온 모든 도덕적 규범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기주의의 광적 상태 속에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3년 만에 고모네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때 울려도 프가 고모네 집에 들리게 된 것은 고모네가 전진 중인 연대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는 것과 고모들의 간청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한번더카추샤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미 그때 마음속 깊이 카추샤에 대한 유혹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뚜렷이 의식하지는 못했다. 그저 예전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곳에 들러 언제나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친절한 고모들도 만나고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 사랑스런 카주샤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3월 말 부활제 날을 앞에 둔 그리스도성 금요일에 비를 맞으며 고모네 집에 도착했다. 청소 도구를 든 맨발의 두 하녀가 맞이했다. 현관의 계단에도 카츠샤의 모습은 없었다. 응접실로 들어가자 비단옷에 실내 모자를 쓴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나왔다. 그래, 잘 왔구나,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그에게 말했다. 마첸까는 몸이 좀 불편하단다. 교회에서 과로를 했던 모양이야. 우린 성찬식을 마쳤단다. 잘하셨습니다, 소냐 고모님. 네올로도프는 소피아 이바노브나의 손에 키스하면서 말했다. 이런, 방으로 가자. 옷이 푹 젖었구나. 아니, 얘가 턱수염을 벌써 기르고. 가추샤! 가추샤! 빨리 커피를 준비해라. 네, 곧 가져가요. 귀에 익은 정다운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네올로도프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다. 아직도 있었구나. 그것은 마치 태양이 검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것과 같은 환희였다. 그는 하인, 지용과 함께 옷을 갈아입으러 예전에 자기 방으로 갔다. 네올로도프가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을 때. 바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발소리와 노크 소리의 임자가 그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젖은 히투를 걸치고 문으로 다가갔다. 들어와요. 가추샤였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녀였다. 아니 전보다 더 예뻐졌다. 그녀는 그 전처럼 약간 사팔뜨기며 미소를 머금은 까만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모의 지시에 따라 금발 포장지를 벗긴 향기로운 비누와 두 개의 수건을 가지고 왔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겨진 글자가 뚜렷한 비누도 수건도 그녀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손때가 묻지 않아서 기분이 상쾌했다. 그녀의 귀여운 붉은 입술이 그전처럼 기쁨을 누르지 못하며 엄실거렸다. 잘 오셨어요 드미들 이바노비치. 그녀는 간신히 말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무척 오랜만이군. 그는 그녀에게 너라고 해야 할지 당신이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녀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붉혔다. 네, 고모님이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 장미 비누예요. 그녀는 비누를 탁자 위에 놓고 수건은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걸쳐놓으면서 말했다. 고모님께 고맙다고 전해줘요. 오기를 잘했어. 네올로도프는 옛날과 같이 가슴 속이 훤히 밝아오고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방긋 웃었을 뿐이었다. 애초에 네올로도프는 고모네 집에서 하루만 묵을 예정이었으나 가츠샤를 만나고 나자 생각이 달라져서 이틀 후에 있을 부활제를 고모들과 함께 맡기로 했다. 가츠샤를 본 순간부터 네올려도프는 그녀에 대하여 전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전처럼 가츠샤의 하얀 에이프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발소리,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기만 해도. 짜릿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젖은 딸기 같은 그녀의 까만 눈만 봐도 감격에 찼다. 더욱이 그녀의 방긋 웃는 웃음에는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네올로도프와 부딪칠 때마다 얼굴을 붉히곤 하는 그녀의 모습은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감동시켰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전에는 사랑이란 신비로운 것으로 인생에 단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숨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떼울려도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남에게도 행복이 될수 있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자아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자기만의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동물적인 자아였다. 그러나 가추샤를 보고 그 당시 그녀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자아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네올려도프는 부활절까지의 이틀 동안 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내부 투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네올려도프는 두 고모와 하인들과 함께 부활절 미사에 참석했으나 문가에 서서 향로를 운반하고 있는 가츠샤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사가 끝나자 그는 사제와 고모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침실로 돌아가다가 늙은 하녀 마트로나 바블로브나와 카추샤가 부활제 의식 때 쓰이는 과자인 꾸리치와 바사알을 교회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가볼까?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교회까지의 길은 마차도 썰매도 갈수 없었으므로 네울로도프는 말에 안장을 얹고 군복을 입고 그 위에 애투를 걸치고 어두운 밤길을 눈을 헤치면서 교회로 달려갔다. 그때의 새벽 미사는 네울려도프의 일생을 통해 가장 빛나는 강렬한 추억의 하나로 남게 되었다. 네울려도프가 교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미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교회는 축제 기분에 들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른쪽은 남 좌석이고 왼쪽은 부인석, 그 가운데는 아이들이 빽빽히 몰려 있었다. 네울려도프는 앞으로 나갔다. 교회 중앙에는 그 지방의 기족계급, 지주대에 그들의 아들, 경찰서장, 전신기사, 상인, 훈장을 단 촌장, 그리고 설교대 오른쪽 여자 지주 뒤에는 불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보랏빛 옷에 가장자리에 수가 놓인 흰 쇼를 걸친 마뜨료나 파블로 분화와 허리에 주름이 잡힌 흰옷에 하늘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 붉은 나비 모양의 리본을 단카츠샤가서 있었다. 모든 것이 축제일답게 엄습하고 즐겁고 아름다웠다. 금빛 십자가가 그려있는 제의를 입은 사제와 금빛 은빛의 제의를 입은 보제와 복사도 머리에 기름을 번지르하게 바른 아마추어 성가 대원들도 축제일의 노랫소리도 사제들의 축복도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대풀이 되는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그 애침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흰옷에 하늘색 띠를 두르고 검은 머리에 붉은 리본을 달고 기쁨에 못 이겨 눈을 반짝이고 있는 카츠샤였다. 네올려 도프는 그녀가 아는 체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옆을 지나 재단 쪽으로 갈때 그는 분명히 느꼈다. 그는 언뜻 생각나는 말을 건넸다. 마지막 미사가 끝나면 고모님이 파티를 연다고 말씀하시더군. 언제나 그를 볼 때면 그렇듯이 젊은 피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전체에 피어 올랐다. 그리고 까만 두 눈은 미소를 머금고 천진하게 네흘려도 풀을 쳐다보았다. 네,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커피를 끓이는 구리 주전자를 든 복사가 군중들을 해치며 카츠샤 옆을 지나다가 그녀에게 제의자락이 걸렸다. 아마 그는 네울루도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피해 가려다가 카츠샤를 스친 모양이었다. 네울루도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카츠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간마귀의 금빛도 그녀를 위해서 빛나고 샹들리에나 수많은 양초도 그녀를 위해서 타고 있고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기뻐하라, 만민들아. 하는 성가도 그녀를 위해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그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올로도프에게는 카추샤 자신도 이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주름진 흰옷을 입은 균형 잡힌 몸매와 기쁨에 찬 얼굴을 보았을 때 네올로도프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과 마지막 미사의 중간에 네올로도프는 교회를 나왔다. 군중들은 그에게 길을 내주면서 인사를 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가 네집 아들이야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거짓대들이 그를 둘러쌌기 때문에 그는 교회 입구에서 멈추었다. 그는 잔돈을 나누어주고 계단을 내려왔다.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벌써 날은 밝아졌으나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교회 주변 묘지에 흩어져 앉아 있었다. 네일로도프는 카추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녀는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곧 그를 발견했고 그때 그녀의 환히 빛나는 얼굴을 그는 보았다. 그녀는 마뜨료나 파블로브나와 함께 교회 입구에 서서 거지에게 적선을 했다. 코 언저리에 붉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지가 카추샤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수건에서 무엇인가 꺼내어 거지에게 준 다음 그에게로 다가가 조금도 실은 기색 없이 즐거운 듯 눈을 반짝이면서 세번 키스했다. 그리고 고개를 든 그녀의 눈이 네올료도프와 마주쳤다. 그는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부활제의 키스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저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마뜨류나 파블로브나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글 웃으면서 말했으나, 그 말투는 오늘이야말로 누구나 평등하답니다. 하고 말하는 듯 싶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닫고는 그에게 입술을 내밀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네올려도프는 키스하고 또한번더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이나 한 것처럼 세 번째 키스를 했다. 두 사람은 달콤한 웃음을 방긋 웃었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것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으며 또한 육감적인 것도 절대 없는 법이다. 네올려도프에게 있어서는 부활제 이 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다. 지금 그가 카츠샤와의 일을 해상해 볼때이 순간은 그 밖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윤기 도는 머리, 날씬한 허리와 적당히 부풀어 오른 가슴을 감싸고 있는 주름 잡힌 순백의 옷, 분홍빛 뺨, 반짝이는 검은 눈, 이런 모든 것은 순결한 처녀성과 순결한 애정을 상징했다. 사랑은 네올로도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향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훌륭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지금 그녀가 키스한 거지에게까지 베푸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의 내부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그런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녀와 하나로 융합되었다는 것을 의식했다. 아, 모든 것이 그날 밤과 같은 감정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렇다. 그 무서운 사건은 바로 부활제 밤이 지난 직후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는 지금 배심원실 창가에 앉아 옛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돌아오자 네올려도프는 고모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연대에서 뵌 습관에 따라 워드카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이 들어버렸다. 그는 노크소리에 잠을 깼다. 그 노크소리가 카추샤인 것임을 깨달은 그는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다. 카추샤, 들어와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었다. 식사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역시 흰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빨간 리본은 달지 않았다. 그녀는 네올리오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마치 반가운 소식이라도 전하러 온 것처럼 즐거운 표정이었다. 알겠소. 그는 머리를 빗기 위하여 빗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주춤거리며 서 있었고 그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자.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난 바보야. 왜 붙잡지 못했을까? 네올로도프는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를 쫓아 복도로 달려갔다. 그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 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그 상황에 하는 어떤 일을 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잠깐만, 가추샤. 그녀가 돌아다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걸음을 멈추면서 그녀가 말했다. 별일은 아니고, 그저. 그는 가까스로 자기를 달래며 가추샤의 허리를 껴안았다. 그녀는 선체로 그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안 돼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안 돼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일 만큼. 얼굴이 빨개져서 말하며 억센 손으로 껴안으려고 하는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내올려 도프는 그녀를 놓았다. 그 순간 그는 쑥스럽고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혐오감마저 느꼈다. 그는 다시 뒤 쫓아가서 가츠샤를 껴안고 목덜미에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전에 했던 두 번의 키스, 라일락 숲 뒤에서 정신없이 했던 키스와 오늘 아침 교회에서 했던 기수와는 달랐다.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네올로도프는 식당으로 갔다. 두 고모와 의사와 이웃 마을의 부인이 차려놓은 식탁 옆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으나 네올로도프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식사 후곧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는.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한편 그녀의 발소리를 흥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그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동물적인 자아가 지금 고개를 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 왔을 때 살아있었던 아니 오늘 아침 교회에 있을 때까지도 살아있었고 그를 견고하게 지배하고 있던 정신적인 자아를 동물적인 자아가 짓밟아버렸던 것이다. 밤이 되었다. 의사와 고모들도 잘 준비를 했다. 네올료도프는 마트료나 파블로나 고모의 침실에 있었으므로 하녀 방에는 지금 카추샤만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출입 계단으로 나왔다. 네올료도프는 입구 계단을 내려가서 얼어붙은 눈 위에 갠물 웅덩이를 건너 하녀 방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고동치고 있었으며 호흡은 멈췄는가 하면 갑자기 한숨으로 터져 나오곤 했다. 하녀 방에는 램프가 켜있었다. 가츠샤는 생각에 잠겨 테이블 옆에 앉아있었다. 네올로도프는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있더니 이윽고 눈을 들어 방긋 웃고는 자신을 책망하듯 머리를 흔들며 자세를 고치고는 갑자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또다시 앞을 노려보았다. 네올려도프는 갈등하고 있는 가추샤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얼마간 더 서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처녀가 가여워졌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 연민의 정이 그녀에 대한 욕망을 더욱더 강하게 부추겨 놓은 것이었다. 그는 점점 강한 욕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온 몸을 떨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창가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말의 눈가리개 모양 두 손을 창에 대고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웃어 보였을 때야 그녀도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웃음 대신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했으나 그녀는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려고 했으나 그때 그녀는 누가 부른 듯문 쪽으로 휙 돌아섰다. 네일로도프는 창문에서 좀 떨어졌다. 안개가 짙어서 집에서 다섯 발짝만 떨어져도 창문은 보이지 않고 다만 시커먼 덩어리 속에 굉장히 커 보이는 붉은 램프 뿔만이 희미하게 빛나 보였다. 뜰 안에 가까운 안개 속에서 한 마리의 닭이 울어대자 근처의 닭들이 따라 울었다. 마침내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여기저기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그것은 두 번째 우는 닭소리였다. 떼울려도 푸는 몇 번이나 물 웅덩이에 빠지면서 집보통이를 두세 번 오락가락 하다가 다시 한여방의 창문으로 가까이 갔다. 여전히 램프는 켜져 있었으며 역시 가츠샤도 홀로 탁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그녀는 느닷없이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는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말없이 그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녀도 바싹 몸을 붙이고 얼굴을 들어 그의 키스를 받았다. 두 사람은 눈이 녹아 마른 현관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참을 수 없는 애타는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마뜨료나 바블로브나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시샤 그녀는 네울려도 불로부터 재빨리 벗어나 하녀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찰칵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창문에 램프도 꺼졌으며 다만 안개와 냇물 소리만 남아있었다. 네올로도프가 다시 창가로 다가섰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창을 두드려보았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네올로도프는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맨발로 마뚜루나의 방과 나란히 있는 가츠샤의 방을 향하여 살금살금 걸어갔다. 마뜨로나 바블로브나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자칫 그냥 들어갈 뻔했으나 그때 갑자기 마뜨로나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침대를 삐그덕거리면서 돌아눕는 소리가 났다.그는 숨을 죽이고 5분 가량 그 자리에 서 있었다.주위가 조용해지고 다시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조심조심 걸어 카츠샤의 방문 앞에 다다랐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봐 아직 그녀는 잠들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가 카츠샤 하고 속삭이기가 무섭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와서 성난 어조로 돌아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왜 이러셔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온몸은 난 당신의 것이에요. 라는 듯 했다. 네울로도프 역시 이것을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잠깐만 열어봐요. 제발 부탁이야. 그는 정신없이 짓거렸다.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문고리를 더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그는 속옷만 입은 채로 두 팔을 드러내 놓고 있는 가츠샤를 번쩍 안아 들고 문밖으로 나왔다. "아니, 왜 이러세요?" 하고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개의치 않고 그녀를 자기 방으로 안고 왔다.아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바싹 매달려 있었다.카츠샤가 그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그는 현관 밖으로 나와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다.날이 새고 있었다.이게 어찌된 일일까?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커다란 행복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야. 누구든 다 이렇게 살고 있어. 그는 다시 침실로 갔다. 이튿날 멋지게 차려입은 활달한 성격의 동료 샘 보크가 네올류도프를 찾아 고문의 집에 들렀다. 샘 보크는 단 하루 묵은 다음 날 저녁에 네올류도프와 떠났다. 그들이 연대로 기대해야 할 기한이 다 되었으므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젯밤의 일이 너무나 생생하였기 때문에 네올류도프의 마음속에는 고모네 집에서 보낸 그 최초의 하루 동안은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 하나는 동물적 애정의 육감적인 추억과 목적을 달성했다는 어느 정도의 자기 만족이었다 또 하나는 몹시 나쁜 짓을 했다는 죄악감이어서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며 그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식이었다 네올려 도프는 이기주의의 절정에 빠져 있었으므로 자기가 가추샤에게 한 짓이 세상에 알려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따위만 염려했을 뿐 그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출발하는 날 점심 식사 후에 현관에서 그는 카츠샤를 기다렸다. 그녀는 내 울려도 불을 푸자 얼굴을 붉히면서 하녀 방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눈짓으로 알리고는 그대로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카츠샤를 잡고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그는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손에 쥐고 말했다. 이건, 그저. 그 뜻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 받아둬요. 그는 중얼거리면서 그녀의 품에 봉투를 쑤셔놓고는 화상이라도 입은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신음하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방안을 거닐었다. 몸을 움츠리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그날 밤에 일이 생각나면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이젠 할수 없잖아. 세상은 항상 이런 모양이야. 샌보크의 말을 들으면 그와 여자 가정교사와도 그랬고 또 숙부 그리샤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 역시 시골에 있는 동안 시골 여자하고 관계하여 지금도 살아있는 미쨍까라는 사생활을 낳지 않았는가. 모두들 그런데 나라고 제될 건 없잖아. 이렇게 그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했으나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의 해상은 그의 양심을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처사가 추악하고 비겁하며 잔인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이상 남을 비판할 수 없을뿐더러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를 훌륭하고 고상하며 관대한 청년이라고 생각할 수는 더욱 없었다. 그러나 용감하고 유쾌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그 일을 곧 잊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실행했다. 그가 이제 들어가려는 세계, 새로운 지위, 친구, 전쟁 등이 그 실행에 도움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그것은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꼭 한번 만나보려고 고모네 집에 들렀을 때 이미 그녀는 없었다. 카추샤는 그가 떠난 뒤 집을 나가서 어디선지 해산을 했고, 그 고모들의 귀에 들어온 소문으로는 그녀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에 그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달수를 따져보니 그녀가 낳은 아이는 자기 아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고모들은 그녀가 타락한 것은 자기 어머니의 바람길을 닮은 때문이라고 했다. 고모들의 이런 판단은 자기를 변호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웠다. 그래도 처음에는 가추샤와 아이를 찾아보려고 했다. 도중에는 생각하기조차 괴롭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죄도 잊어버리고 그녀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돌발적인 사건은 그에게 지난날을 해상시키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죄를 지닌 채 안일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자기의 무정함과 잔인함 그리고 비열함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네을르도프는 이것을 자인할 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그는 모든 일이 폭로되지 않고 못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모욕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다. 법정에서 배심원실로 돌아왔을 때의 네울려도프의 심장은 이런 상태였다. 그는 창가에 앉아서 여러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쾌활한 상인은 분명히 상인 스멜리코프의 바람기와 태도에 공감하고 있는 듯했다. 음, 아주 정말 멋지게 놀아놨어. 그게 바로 시베리아 시길 테지. 그 친구 눈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미인을 찾아내다니. 배심원장은 모든 문제는 감정에 좌우된다는 말을 했다. 뾰뚜르 게라시모 피치는 유대인 같은 점원과 농담을 하면서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네올레도프는 묻는 말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대답할 뿐이었고, 자기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한쪽으로 쏠리는 걸음의 정리가 배심원들을 다시 법정으로 부르러 왔을 때 네올레도프는 재판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마음속으로 자기는 얼굴도 들수 없는 악한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까지 습관대로 그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단상에 올라가 배심원장의 자리에서 두 번째 자기 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아 코안경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피고들도 다시 끌려왔다. 법정에는 다른 얼굴들이 보였다. 증인들이었다. 네올레 도프는 마슬로바가 비단과 빌로드로 화려하게 오치장을 한 어느 뚱뚱한 부인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그 부인은 커다란 리본이 달린 높다란 모자를 쓰고 팔꿈치까지 드러낸 팔에 우아한 손가방을 들고 간막이 앞에 첫째 줄에 앉아 있었다.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여자는 마슬로바가 있던 유곽의 주인으로 증인의 한 사람이었다.증인들의 신문이 시작되었다.선서가 끝나자 유곽의 여주인 끼다에바 만을 남고. 다른 증인들은 대장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신문받았다. 기타예바는 어색한 웃음을 띠면서 독일식의 악센트로 요령있게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전부터 낯익은 여관집 하인 시몬 까르징키니 갑부 시베리아의 상인을 상대할 여자를 찾으러 자기 유각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그녀는 마슬로바를 보냈다. 조금 지나 마슬로바는 상인과 함께 돌아왔다. 상인이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가볍게 미소를 띠면서 기타에바는 말했다. 우리 집에 와서도 줄곧 술을 마셨으며 아이들에게도 한턱 냈지요. 그러다가 돈이 부족해 마슬로바를 여관 자기 방으로 보낸 거예요. 비고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흘려도프는 이때 마슬로바가 생긋 웃는 듯이 느껴졌다. 그 미소는 혐오감을 주었다. 혐오와 동정이 번복된 야릇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자, 증인은 마슬로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슬로바의 변호인으로 지정된 판사보가 공손하게 물었다. 아주 괜찮은 애지요. 기타 예바는 답변했다. 교양도 있고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프랑스어도 잘한답니다. 가끔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일은 있습니다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신 적은 없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가츠샤는 여주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배심원 석으로 시선을 옮겨 네올료도프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고 거친 표정으로 바뀌었다. 험악하게 바라보는 두 눈은 오랫동안 네올료도프를 응시했다. 그는 두려웠으나 반짝이는 사팔 눈을 예면할 수 없었다. 무서운 그날 밤의 일이 되살아났다. 눈치를 챘구나. 데올르도프는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아, 어서 끝났으면 좋겠군.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건은 오래 진행되었다. 증인들과 감정인에 대한 개별신문이 끝나고 계속 거만한 표정을 짓던 검사보와 변호인들의 무의미한 질문도 끝나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증거물을 검사하도록 지시했다. 아마 증거물이란 굵은 둘째 손가락에 끼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커다란 꽃무늬 다이아반지와 독약을 분석한 시험관이었다. 그것들은 봉인되어 작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배심원들이 증거물 검사를 시작하자 검사부는 다시 일어나서 의사의 검시 보고 낭독을 요구했다.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스위스 여자인 가정 교사에게로 가고 싶었던 재판장은 그런 서류의 낭독은 지루할 뿐 아니라 식사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밖에는 안 되었고 또 검사부가 낭독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석이는 문제의 L자와 R자의 발음이 분명치 않은 맥빠진 목소리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예부 검진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베라폰트 스멜리코의 키는 6피트 5인치임. 꽤큰 사람이군. 상의는 안 됐다는 표정으로 네올로도프에게 속삭였다. 2. 연령은 40세 가량으로 추정됨. 3. 시체는 부어 있었음. 4. 피부는 군데군데 검은 반점. 5. 피부 표면에는 크고 작은 수포가 있었음. 6. 머리칼은 수치 많은 밤색이고 탈모 현상이 있음. 7. 눈은 돌출되었고 각막은 흐려 있었음. 8. 콧구멍 귀 구강에서 혈장성 점액이 흐르며 입은 벌려져 있었음. 9. 얼굴과 흉부가 부어 올라있으므로. 목을 식별할 수가 없었음. 등등. 이렇게 하여 4페이지 27개 항목에 걸친 검시 보고는 계속되었다. 외부 검시의 낭독이 끝났을 때 재판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서기는 곧이어 내부 검시 보고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턱을 깨고 눈을 감았다. 네올로도프 옆에 앉아 있는 상인은 소름을 참으면서 가끔 꾸벅거렸다. 피고와 헌병들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내부 검시에 1. 표피는 두개골에서 이탈했으며 피하출혈의 흔적은 없음. 2. 두개골 무게는 보통이며 상처는 없음. 3. 내막의 두 곳에서 변색한 소 반점 발견. 크기 약 4인치. 내막은 창백한 빛을 띠고 있음. 등등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이어 입회인의 이름과 서명이 계속되고 마지막으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었다. 그 소견서에 의하면 해부할 때 발견되어 조서에 가입된 의장 신장 내의 변화는 술과 함께 의 속으로 들어간 동물이 스멜리코의 사인이 되었을 확신을 갖고 결론을 내렸다. 의장 속에서 일어난 변화만으로는 동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단언하긴 곤란하지만, 이 동물이 술과 함께 의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스멜리코의 의속에 다량의 술이 발견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술 고래였던 모양이군, 잠이 깬 상인이 이렇게 속삭였다. 이 조서의 낭독에 약한 시간이나 계속되었으나, 그래도 검사부는 만족하지 않았다. 조서의 낭독이 끝났을 때. 그에게 재판장은 말했다. 내장 해부 보고는 낭독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요. 그 해부와 낭독도 요청합니다. 검사부는 단호히 말했다. 보고서의 낭독이 시작되었다. 1880년 2월 15일 아래 서명한 본직은 법의부 의촉 제638호에 의하여 하고 서기는 한층 목청을 높여 단호한 어조로 읽기 시작했다. 법의부 검시관보에 입회하에 실시된 내장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른쪽 폐와 심장 6파운드들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음. 2. 위의 대용물 6파운드들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음. 3. 위 6파운드들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음. 4. 간장, 비장, 신장 3파운드들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음. 5. 장 6파운드들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음. 재판장은 낭독이 시작되자 배석 판사 중에 한 사람 쪽으로 몸을 굽히고 무엇인가 기속 말로 속삭이더니 동의를 얻고 낭독을 중지시켰다. 법정은 보고서에 낭독을 불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는 말했다. 서기는 낭독을 중지했으며 검사부는 화가 난 듯이 무엇인가를 기입하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증거물을 검열하셔도 좋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배심원장과 배심원 중 두세 사람은 일어서서 반지 병 시험관 등을 차례 차례로 검열했다. 상인은 반지를 끼어 보기까지 했다. 증거물의 검사가 끝나자 재판장은 심리의 종료를 선언하고 휴식 시간도 없이 검사의 논고를 종용했다. 검사보도 인간이므로 담배도 피우고 싶을 것이며 여러 사람의 사정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사부는 자기 자신에게도 또 남에게도 동정을 베풀지는 않았다.그는 벌떡 일어서서 법정 안을 훑어본 다음 입을 열었다.배심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기된 사건은 본관의 생각으로는 매우 특색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그는 조서와 보고서가 낭독되고 있는 동안 준비해 두었던 논고를 시작했다.그의 논고는 그 자신의 자존심에 의한다면. 사회적 의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청객은 겨우 3명의 여자, 재봉사와 식모와 시몬의 누이동생, 그리고 마부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유명한 변호사들도 처음에는 다 그랬던 것이다. 검사보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은 항상 최고가 되겠다는 것, 즉, 범죄의 심리적 의미를 깊숙이 파악하고, 사회의 병폐를 폭로하겠다는 것이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특색 있는 말하자면 세기 말적 범죄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태폐적 현상을 띈 것으로서 그것이 이 신문에서 폭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보는 자기 머리에 떠오른 멋진 문구를 표현하려고 애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1시간 15분 동안을 열변하려고 노력하면서 장황하게 짓거려댔다. 검사부에 의하면 상인 스멜리코프는 러시아인의 전형으로서 남을 잘 믿는 관대한 성격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의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몬 까르치키는 농로제 인습적 사물로서 교육도 못 받고 뚜렷한 주의도 없고 종교조차도 없는 짓밟힌 인간이었다. 예부피 미아는 그의 정부로서 그녀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면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범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마슬로바로서 그녀는 가장 비열한 형태로 대카당적인 현상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여자는 하고 검사보는 그녀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다. 요컨대 카츠샤는 상인의 신용을 빌미로 그의 열쇠를 가지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여관에 갔다. 처음에는 혼자 전액을 착복할 생각이었지만 제3자에게 발견되어 셋이 나눈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상인과 여관으로 돌아와 그를 독살했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도 판결의 중대성을 압도된 것처럼 그리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논고에 도치된 듯했다. 연미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일어서 힘찬 어조로 까르치킨과 보치코바의 변호를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300루블에 의뢰한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이두 사람을 옹호하여 모든 죄를 마슬로바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마슬로바가 돈을 훔쳤을 때보치코바와 까르친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하면서 독살 용의자인 여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500루블의 돈은 정직하고 근면한 두 사람이 일래번 것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어쨌든 독살은 마슬로바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는 까르치킨과보치코발를 금전 절도죄의 무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의 절도죄를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독살에는 가담치 않았으며 또한 범행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엔 마슬로바의 변호사가 말을 더듬으며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슬로바가 절도에 가담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다만 그녀가 스멜리코를 독살할 의도는 없었고 사내가 잠들기만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피고들의 변호가 허용되었다. 에브피 미아 보치코바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며 일체 관계가 없다고 대풀이하고. 마슬로바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했다.한편 시몬도 계속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저는 결백합니다.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여러 사람을 둘러보았을 뿐곧 시선을 떨구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왜 그러시죠?갑자기 네 올로 도프가 낸 이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옆자리에 상인이 불었다. 그것은 참고 참았던 오열이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네얼르도프는 여전히 자기가 현재 누여 있는 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간신히 참고 있는 통곡과 속구치는 눈물을 신경세약의 탓이라고 돌렸다. 그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코안경을 쓰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었다. 만일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게 된다면 자기가 받게 될 비난과 모욕을 견디지 못할 공포심이 그의 가슴 속에 양심의 소리를 제지했다. 처음에는 이 공포심이 그의 마음 속에 무엇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피고들의 최후 진술이 끝난 후 참은 사항의 제출 형식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길게 계속된 다음. 자문 사항이 결정되자 재판장이 요약된 사건을 설명했다.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는 유쾌한 말투로 배심원들에게 강도는 강도이며 절도는 절도이고 폐쇄된 장소에서의 약탈은 폐쇄된 장소에서의 약탈이며 개발된 장소에서의 약탈은 개발된 장소에서의 약탈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이 중대한 사실이 동료들을 이해시켜 주리라고 기대했다. 본 사건의 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서두를 꺼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나 검사보나 증인들에 의해서 몇 번이나 대풀이 된 것을 말했다. 마슬로바는 재판장이 사건 요약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울로도프는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염려가 없었으므로, 출곧 그녀만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은 몇해 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달라졌다고 생각되던 점도 서서히 없어지고, 눈앞에는 그 사람만이 지닌 특이한 정신세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지금 네올레도프의 마음이 그랬다. 그렇다. 재수복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가슴이 더욱 풍만해지고 턱에 살이 붙고 이마와 간자놀이에 주름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카추샤였다. 부활제 때 충만한 기쁨으로 미소를 띠고 사모의 눈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순진하게 쳐다보던 그 카추샤였다. 그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우연이냐. 하필이면 이 사건이 내가 재판소에 나오는 날에 걸리다니. 지난 10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녀를 만나게 되다니 도대체 이 운명의 장난은 아, 어서 끝났으면 좋겠어.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고개를 든 후회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은 우연이며 곧 그의 생활에 지장 없이 지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올려도프는 자기가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행위의 뜻을 이해 못했으며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일이 지금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신을 예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몸에 밴 습관대로 다리를 꼬고 앉아 코안경을 만지작거리면서 자신만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그는 이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방종하며 잔인하고 이기적인 생활 전체가 무자비하고 비열하고 속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12년간이나 자기의 이러한 행위는 물론이고 그 후의 생활까지도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 보이는 듯 했다. 진술을 끝낸 자판장은 점잖게 자문서를 배심원장에게 내주었다. 배심원들은 마침내 퇴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배심원실로 갔다. 문이 닫히자 헌병 하나가 그 문에 다가서서 군도를 빼어 어깨에 대고 문 옆에 섰다. 판사들도 모두 퇴정했고 피고들도 끌려나갔다. 배심원실로 돌아오자 그들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부자연하고 어색했던 태도는 배심원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씻은 듯이 사라졌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죄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 말려든 거예요. 쾌활한 상인이 말했다. 관대하게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심의하자는 겁니다. 배심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개인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재판장의 사건 요약은 훌륭하더군요. 하고 대령이 말했다. 뭐? 훌륭하다고요? 난 졸음이 없디다. 그런데 문제는 마슬로바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관 하인들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유대인 같은 점원이 말했다. 그럼 당신 생각엔 그녀의 범죄가 쏘? 배심원의 한 사람이 물었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인이 말했다. 모두 그 늙은 여부의 소행이에요. 모두 대단해. 대령이 말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여자를 믿나요? 그 여자의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별 소용이 없지 않소? 하고 점원이 말했다. 그녀가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무슨 죄가 됩니까? 상인이 대꾸했다. 그럼 반지는. 그것은 그녀가 말하지 않았소? 하고 상인이 다시 말했다. 그 상인이란 자는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때린 겁니다. 그리곤 불쌍해진 거죠. 뻔해요. 달래기 위해서.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뾰뚜르 게라시모비치가 말을 막았다. 문제는 그녀가 일을 꾸며냈느냐, 아니면 하녀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열쇠는 그녀가 갖고 있으니까요. 두서없는 말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잠깐만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합시다. 자 배신 원장이 의장석에 앉으며 말했다. 여러분 참문 사항을 토의해 주십시오. 배신 원장이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모두 조용했다. 참문 사항은 이러했다. 1. 그라페 벤스키 군 보르키 촌의 농민 시몬. 베트로프 까르친 낀 33세, 1880몇년 1월 17일, 인사에서 상인 스멜리코프의 돈을 갈치, 목적으로 다른 두 사람과 공모해 살해를 기도해 스멜리코프를 죽인 후약2,500 루블과 다이아 반지를 절취한 데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는가? 2. 평민 에브피미아 이바노브나 보치코바 43세. 제1문과 동일한 범행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는가? 3. 평민, 예카젤이나 미하일로바 마슬로바 27세. 제1문과 동일한 범행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는가? 4. 피고 에브비미아 보치코파가 제1문의 범행에 있어서 무죄라면 1880몇년 1월 17일 n 시의 미브리타니아 여관에서 동여관의 숙박객인 스멜리코프의 2,500루블의 돈을 절취한 것을 무죄로 볼 것인가? 배심원장은 제1문을 당독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대답이 나왔다. 배심원들은 까르찡끼니 독살과 절도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유죄라는 데 동의하였다. 보치코파에 관한 제2문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도살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의 불충분으로 무죄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변호사가 적극적이었다. 보치코파에 관한 제3문에 있어서는 유죄로 결정을 내렸으나 직공조합원의 주장으로 단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마슬로바에 관한 제3문은 불보듯 논쟁이 벌어졌다. 배심원장은 마슬로바가 절도와 독살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였는데 상인은 이에 반대했다. 대령과 점원과 협동조합원은 모두 상인과 의견이 일치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심원장의 의견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법정 심리에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더라도 또한 네을려도프가 알고 있는 마슬로바의 성품으로 보더라도 그녀가 절도나 독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배심원 누구나 이를 인정할 것으로만 여겼던 것이 머슬로바가 육체적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 배심원장의 반박과 또한 모든 배심원들의 피로 때문에 점점 결론은 유죄로 기울어졌다. 이것을 본네울로도프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머슬로바를 두둔하는 발언이 두려웠다. 자기와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그가 간신히 입을 떼려고 했을 때 이제껏 침묵을 지키던 뾰뚜르 게라시모비치가 배심원장의 억압적인 태도에 화를 내며 그를 반박하며 네올로도프가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마슬로바가 열쇠를 가진 죄로 그녀가 훔친 게 틀림없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뒤 여관 하인들이 다른 열쇠로 가방을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암 그렇지. 상인이 맞장구를 쳤다. 게다가 그녀는 돈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을 숨겨둘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상인이 거들었다. 그것보다는 그녀가 방에 들어가자 두 하인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씌웠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뾰뚜르 게라시모비치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 바람에 배시원장은 한층 끈질기게 자기의 반대 의견을 고집했다. 그러나 뾰뚜르 게라시모비치의 말이 조리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동의했고 마슬로바는 현금과 반지를 훔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것 반지는 그녀가 상인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런 뒤 그녀의 독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그녀의 열렬한 변호사 된 상인은 그녀에게 그를 독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배심원장은 그녀가 스스로 가루약을 주었다고 자백했으므로 무죄라고 할수 없다고 했다. 수면제인 줄 알고 주었다지 않습니까? 상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수면제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대령이 말했다. 여러분 벌써 4시가 지났습니다. 배심원의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결론 지었으면 합니까 여러분? 배심원장이 여러 사람에게 물었다. 유죄라고 인정은 하지만 절도할 의사는 없었고 사실 훔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결론하면 어떻습니까? 뾰뚜르 게라시모비치는 자기의 승리에 만족하며 곧 찬성했다.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상인이 덧붙였다.모두들 찬성했으나 조합원만이 그녀가 부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결국 부재입니다.배심원장이 말했다.그다음 정상 참작의 필요가 있다고 해둡시다.다시 말해 끝까지 깨끗이 해 두자는 것입니다.상인은 만족해서 말했다. 모두들 피로해 있었고 게다가 논쟁을 벌이느라 머리가 복잡했으므로 답신서에 단 살해 의도는 없었음 이란 단서를 붙이는 것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네올려도부 역시 흥분해 있었으므로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답신서는 법정에 제출되었다. 배심원들은 배를 눌렀다. 군도를 빼들고 입구에 서 있던 헌병은 옆으로 비켜섰다.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자 배심원들이 들어왔다. 배심원장은 답신서를 가지고 있다가 재판장에게 주었다. 재판장은 그것을 읽고 난 다음 황당하다는 듯이 두 손을 벌리고는 배석 판사들과 의논하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절도할 의사는 없었음 이란 단서는 청가했으면서 살해할 의사는 없었음 이란 단서는 첨가하지 않은데 놀랐던 것이다. 배심원의 재결에 의한다면 마슬로바는 훔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았으며 명확한 목적 없이 사람을 독살할 결과가 되고 많은 것이었다. 이것보게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엔 쪽에 앉아있는 배석 판사에게 말했다. 이건 징역감이야. 하지만 그녀는 죄가 없어. 아니, 왜 죄가 없다는 겁니까?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배석 판사가 말했다. 무죄야, 내 생각으로는 이 사건은 818조에 해당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재판장은 마음이 좋은 배석 판사에게 물었다. 선량한 판사는 빨리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말했다. 그럼 당신은 재판장은 화를 내고 있는 배석 판사에게 물었다. 절대로 안 됩니다.하고 그는 잘라 말했다.그렇지 않아도 신문에서는 배심원들이 범인을 무죄로 인정했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재판소까지 무죄로 한다면 또 뭐라고 떠들어댈지 모릅니다.절대로 나는 반대입니다.재판장은 시계를 보았다.안됐지만 어쩔 수 없군.그는 답신서를 배심원장에게 낭독시켰다.모두 일어섰다.배심원장은 잔기침을 하고 나서. 참은 사항과 답신 사항을 낭독했다. 재판소의 여러 관리들은 서기로부터 변호인, 검사에 이르기까지 의외라는 표정을 나타냈다. 피고들은 답신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한 상태로 망연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검사보에게 피고를 어떤 형에 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검사부는 마슬로바 사건에 뜻밖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만족했으며 그 공로를 자신의 운변이 훌륭한 탓이라고 생각하며 잠시 서류를 조사한 다음 말했다. 시몬 까르치키는 제 1452조 및제 1453조 제 4항에 의하여 에부피미아 포치코파는 제 1659조에 의하여 에카체이나 마슬로바는 제 1454조에 의하여 각각 구형합니다. 그것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재판관은 형의 확정을 위해 잠시 휴정한다. 재판장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정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 안을 서성거리기도 하였다.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했어. 뾰들리 게라시모비치가 배심원장의 말을 듣고 있는 네올류도프에게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그 여자에게 우리가 중형을 언도한 셈이죠. 뭐 뭐라고요? 네올류도프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 답신서에 유죄 단 살해의 의도는 없었음이라고 적는 것을 잊어버렸죠. 지금 서기가 말하는데 그 여자는 징역 15년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배심원장이 말했다. 뾰뜨리 게라시모 비치는 그녀가 돈을 훔치지 않았으므로 살해의 의도를 가질 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내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답심서를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배심원장이 변명했다. 그땐 아무도 이의를 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난 그때 방에 없었습니다만. 표트르 기라시모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걸 몰랐죠?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올로도프가 대답했다. 생각지 못했다니. 하지만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안 되죠. 모두 끝났으니까 다 틀렸습니다. 네올로도프는 피고들을 보았다. 이미 형이 결정된 이들은 여전히 꼼짝 않고 현병들이 지키는 나무 칸막이 안에 앉아 있었다. 마슬로바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네울려도프의 마음 속에는 사악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이때까지는 그녀가 무죄로 선고되어 이 도시에 남아있게 될 경우를 생각했으므로 그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망설였다. 사실 그녀와의 관계는 골치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징역과 시베리아 유형은 그녀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뾰뜨르 게라시모비치의 예상은 적중했다. 배심원실에서 돌아오자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1988년 5월 28일 황제 폐하의 칭령을 받들어 인지방재판소 형사부는 배심원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형법 제771조 제3항 및 제 776조, 제 77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농민 시몬, 까르치킨과 평민, 일가젤이나 마슬로바는 형법 제 28조를 적용, 국민권과 일체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까르치킨은 8년, 마슬로바는 4년을 구형한다. 평민, 예부피미아, 보치코바는 형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특권 모두를 박탈하고 3년간의 근고형에 처한다. 본권의 재판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본권에 관한 증거물은 공매 처분키로 하며 반지는 반환하고 유리병은 파괴한다. 까르치기는 여전히 볼을 실룩거리면서 서 있었다. 보치코바는 태연해 보였다. 마슬로바는 판결을 듣자 금방 얼굴이 상기되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건 억울해요. 전 억울합니다. 그런 것은 상상도 안 했던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맹세합니다. 그녀는 의자에 쓰러져서 큰 소리로 통곡했다. 까르치 낀과 뽀칫꽃바가 대정했는데도 여전히 그녀는 울고 있었기 때문에 헌병이 두 팔을 잡고 퇴장시켰다 안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자기의 사악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네올려도프는 중얼거렸다.그리고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복도로 급히 나갔다.그가 복도에 나왔을 때 마슬로바는 벌써 멀리 간 다음이었다.네올려도프는 재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되돌아왔으나 재판장은 벌써 퇴정하고 있었다.그래서 네올려도프는 급히 달려가 소위실에서 가까스로 그를 붙잡았다.재판장님. 그가 이미 애투를 입고 수위가 내어주는 단장을 손에 들었을 때, 네울로도프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지금 막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잠깐 상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배심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울로도프 공작이죠. 재판장은 악수를 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상의할 것은? 마슬로바에 관한 답신서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살에 대해 전혀 죄가 없는데도 징역을 언도받았습니다. 네올려도프는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말했다. 법정은 당신들이 낸 답신서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출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하기야 그 답신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장할 수는 없을까요? 상수의 이유는 되지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재판장은 여전히 출구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말했다. 그러나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잘 알겠지만 마슬로바에게는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네올로도프에게 되도록 기분 좋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려는 듯 구렛나르스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가볍게 상대방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걸으며 계속 말을 했다.